제가 콩밥은 어때요? 불호죠. 네. 채팅창에 나 콩밥 개 좋아. 검은 콩 저거 불려놨다 밥 먹으면 부드럽고 맛있어. 그 감옥에 가시는 게 어떨까요? 호불호 관리는 맛없는 음식 이상형 월드컵 64강입니다. 월드컵에 앞서서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진짜 음식 까탈스럽게 가리는 주우민 작가님. 제가요? 뭐 아무거나 괜찮다고 하면서 결국 뭐 아 이거 기름지다. 요거는 뭐하다. 떡볶이가 밥인가? 여러 가지. 아, 말은 호방하게 하는데 아, 보면은 되게 까탈스러워요. 아, 그러네요. 어 그렇네. 어, 그러신 주우민 작가님과 네. 대식가로 유명한 우진님 모셨습니다. 첫 번째 매치입니다. 자몽과 설렁탕의 깍 깍두기 국물 이렇게 있습니다. 그 카페에 가도 가끔 커피 말고 에이드 같은 거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네. 자몽 에이드를 먹어요. 그리고 코스트코 가면요 자몽 에이드 2만원 통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항상 샀었어. 코스트코 가까이 살 때는. 자몽을 좋아하시는 줄 몰랐네요. 근데 자몽 너무 많이 먹으면 피가 묽어진다 그래가지고. 아저씨는 자몽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좋아해요. 되게 특이한 아저씨네. 네. 그 나는 깍두기 국물에 군침 삼키신 줄 알았어요. 아니 아니에요. 근데 그 리자몽. 아니, 아니 리자몽도 좋아한다고. 그 정도로 자몽을 파트너, 좋아한다. 파트너 그 포켓몬이 리자몽이야 지금. 어, 리자몽하고 리자드가 있으면은 리자몽. 리자몽 골라 그냥. 어 자몽 좋아하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호불호 갈리다 보니까 깍두기 국물 들어간 설렁탕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저도 좋아하긴 하는데. 예. 아 좋아하시는데. 예, 이제 만약에 뭐 한 테이블에 세 명이서 앉았다 했을 예. 때 네. 확률상 두 명 중 한 명은 맑은 국물을 먹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는. 지금 보면 자몽 국물 아니야 저거? 아니 근데 자몽 국물로? 깍두기 국물을 저렇게 주는 데가 어디 있어? 너무 진해. 저 말이 돼? 아니 저렇게 주전자에서 나오는 법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그리고 설렁탕에 깍두기 국물을 타는 걸 좀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사실 김치찌개 끓일 때 국물을 넣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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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우리에게 친숙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특히나 이제 직접 넣는 거를 굉장히 좀 거부감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몽은 어떻습니까? 자몽 좋아하세요? 자몽 있으면 먹죠. 뭐 아, 나 자몽 뭔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어. 아 그래요? 예. 자몽의 맛을 모르는 네가 너무 불쌍해. 아, 그 정도야. 어. 저 같은 경우는 깍두기 국물인 것 같아요. 확실히 저거는 인터넷에서도 얘기가 몇 번 됐었고 주제가 됐었고 그 약간 부산 가지고 뭔가 좀 재밌게 막 희화화할 때 마 무바라 하면서 아, 이렇게 막 다 섞어준다고 좀 많이 넣죠. 맞아요? 네, 많이 넣어요. 많이 넣어요? 특히도 그래요? 특히 설렁탕 같은 경우가 아니라 네. 이제 돼지국밥이나 이런 경우 가면은 이제 좀 잘 갈아줘. 이래 모아야 된다 하면서 다 넣어서 제공하는 경우도 많고 아 이래 먹어야 된다 하면서 네, 요즘은 아. 거의 안 그럴 텐데 옛날에 예. 그런 경우가 맞아. 무조건 이래 먹어야 이래 먹어야 그래 그런 법칙이 뜨니까 자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부산 출신입니다. 네. 아, 이제 두 번째 매치 후라보노 대 바밤바인데 이게 왜 호불호가 갈린다는지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후라보노가 너무 상쾌해서 치약 먹는 것 같아서 너무 상쾌해서 호불호가 갈린다. 네. 노맛이라서 싫은 사람도 있을까요? 노맛이요? 후라보는 좀 약간 아저씨 느낌 나서 싫다. 아저씨의 그 향이 나서. 왜냐면 아저씨들이 자주 씹다 보니까 아저씨가 연상케 하는 그런 냄새가 싫어서 바밤바는 타이밍을 좀 타긴 하는데 내가 아, 좀 컨디션 좋으면 돈 주고 사 먹은 적이 없어. 바밤바. 근데 맛있어. 막상 먹으면 맛있어. 그치 맞아요. 막상 먹으면 맛있는. 그러니까, 사 먹진 않아. 그치, 내 손, 그러니까, 손이 안 가. 내 손 주고 안 사는 게 바밤바랑 비비빅인데 다 비비빅이네. 근데 비비빅은 진짜 맛있고 그치. 바밤바는 그냥 먹을 만하고. 아, 근데 주면 맛있어. 비비빅은 가끔씩 감탄할 때도 있어. 어, 팥 어떠세요? 팥. 나 팥을 좋아. 팥 좋아요? 나 좋아하는 거 같아. 팥 칼국수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내가 막 가서 먹진 않아. 동양화 선생님, 김선주 선생님하고 그 배웠을 때 그분이 그 동네에 맛집을 잘 하셔서 어 오늘 팥 칼국수 한번 먹을까 했는데 나는 몰랐거든. 그게 잘 안 먹어서.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그냥 팥 칼국수만 계속 건져서 먹으니까 아 김치랑 먹어야 된다. 팥 칼국수는. 아. 팥 칼국수 그 단 거를 김치랑 해서 먹었는데 맛있던데요? 저는 굳이 고르자면은 바밤바가 좀 호불호가 바밤바. 갈리지 않을까. 저도 저는 바밤바. 좋아하긴 하지만 바밤바는 확실히 좀 컨디션 안 좋으면 좀 멀미 날 때가 있어. 아 무슨 뜻인지 알아. 청국장인데 곶감. 청국장은 저 안 좋아해요. 저도 청국장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요? 왜요? 아 맛은 있는데 네. 아, 본인이 모욕당한 기분이에요? 아 그런 건 아닌데요. 그냥 궁금해서요. 맛은 있는데 네. 이제 그 맛까지 가는 단계가 너무 깊어요. 깊다. 네. 냄새적으로 너무 깊고 비슷한 이제 장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은 또 대체자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곶감은 근데 그냥 먹으면 맛있을 수밖에 없어서. 곶감 싫어하는 사람도 있나? 나 군대 후임 중에 발냄새가 진짜 심한 애가 있었거든요. 걔가 반씨였어요. 성이 반. 걔 별명이 반국장이었어. 반국장 생각나네. 나도 생각나. 난 본 적도 없는데.
형이 말하니까 어떤 느낌의 냄새인지도 알겠고 그분이 나도 생각나. 청국장이랑 뭐 다른 음식 같이 하는 데로 가면은 청국장 냄새 나잖아요. 난 청국장 냄새 별로 안 좋아해. 난 거기 이끌려서 들어갈 때도 있어요. 어렸을 땐 먹었다 근데 나 웃긴 게. 아 그래요? 그냥 추는대로 먹으면 맛있거든 이거. 냄새가 좀 장벽이 있을 뿐이지 먹으면 맞아, 맛있어. 맞아.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내가 이제 고를 수 있게 되니까 그냥 안 고르게 되더라고. 나는 얘가 그 두부랑 이렇게 자작하게 되면 너무 좋았었어 항상. 그래서 이거 좋아하시는 분은 된장찌개보다 청국장을 훨씬 선호해. 이게 더 진해. 그치 근데 확실히 먹고 나 전후에 좀 냄새가 많이 배죠. 그치. 곶감은 어떠세요? 곶감은 맛있죠 그냥. 뭐 물론 사 먹지는 않겠지만 있으면은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는. 곶감 먹고 싶어서 사 먹었나 못 봤어. 그냥 선물 받으면 먹지. 그죠 선물용으로 많이 고급 선물로 많이. 그러니까 서로 서로 선물해줘야만 먹어. 곶감이 그리고 맛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엄청 맛있는지는 모르겠어. 그것도 솔직히 어렸을 때는 잘 먹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워낙 맛있는 게 많아가지고 선물 받아서 고급 곶감인데도 거 막 페로로시 막 이런 건 아니야. 저는 홍시를 더 좋아해요 사실. 아 그건 네. 네 홍시를 살짝 냉동실에 얼려서 티스푼으로 떠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그런 거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호불호는 청국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스프레소 그리고 미더더. 야 이거 요거는 그 아이템을 잘 선정했네. 잘하네 여기 집. 에스프레소 제가 몇 번 시도를 해봤거든요. 네. 왠지 간지나잖아요. 그냥 뭐 알못의 눈이긴 하지만 커피 먹을 줄 아는 느낌이잖아. 약간 허세도 나는 먹는 사람은 안 그러겠지만 나는 저게 약간 허세끼를 더해가지고 막 좀 시도를 해봤었어요. 결국은 아메리카노 쪽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약간 손해보는 느낌? 감칠나죠. 좀. 그러니까 이미 커피를 즐길 자세가 안 돼 있어. 아. 손해보는 느낌. 양에서 이미. 어, 그러니까 이미 그릇됐어. 에스프레소를 원샷을 해야 된대요. 안에 설탕을 깔고 에스프레소를 넣고 원샷을 때리는 거죠 원래. 아, 그래? 근데 쪼개서 먹는 사람도 있던데? 아무튼 그렇다대요. 뭐 어때요? 에스프레소 좋아하세요? 에스프레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진해서 그렇지 커피 맛이잖아요. 본인은 그럼 이거 좀 약간 선호해요? 있으면 먹을 것 같아요. 미더덕은 어때요? 뭐 안 먹진 않지만 그렇게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요. 미더덕 대신 오만둥이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다며? 비슷해. 생긴 게? 맛도 비슷하고. 그게 더 싼가? 오만둥이가 대신 그렇죠. 들어있다는 얘기. 아 근데 쟤는 너무 뜨거운 녀석이야. 아 찍할 때 쟤는 국물보다 뜨거워. 저 아, 안에 뭐가 있나 봐. 융합장치 같은 게. 융합장치 아니 국물보다 뜨거울 수가 없잖아 이런 사람. 아니 융합장치가 아니고 아니, 형 어. 국물을 이렇게 퍼주면 열이 빠져나가잖아요. 아 오만둥이 저 미더덕은 다 그치. 갖고 있잖아. 보온이야 보온이야 그치, 쟤는 그치. 보온병 안에 넣은 거야. 그러니까 마호병 세상에 제일 작은 보호병이야. 보온병이야 미더덕. 아 무슨 그거 같다 카누 광고 같지. 어. 세상에서 제일 작은 세상에서 보온병. 세상에서 제일 작은 보온병. 미더덕. 그치. 아 그거 맞아. 맞는 거 같아. 근데 얘는 보호를 해주잖아. 그러니까 나는 근데 제 위험해 이거. 나는 어렸을 때 씹었을 때 약간 왜 레몬 향 같은 게 느껴진 거예요. 약간. 아왜 그럴까? 너무 낯선 거야. 왜 해물 안에서 이런 맛이? 왜 그럴까? 어렸을 때는 안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 그냥 좋아해요. 그렇다고 쏙쏙 얘만 골라 먹진 않아요. 난 저거 뭔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어. 저는 굳이 고르자면 미더덕을 더 싫어해. 그냥 국물 내기용이잖아. 국물 내기용 멸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 아니야? 저는 미더덕. 저도 미더덕. 미더덕. 양 대창대 팥칼국수. 나왔다. 나왔다. 팥칼국수. 팥칼국수 나왔네. 근데 이건 둘 다 너무 좋은데? 그냥 대창만 적혀 있었으면 또 호불호 더 많이 갈 텐데 양이 같이 적혀 있으면 또 얘기가 달라지니까. 근데 나 저건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 아 그래요? 왜 안 먹어봤어요? 난 창자요리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누가 데리고 가는 거 아니면 안 먹어. 아. 있으면 먹어 근데. 이게 사실 뒤집은 거잖아. 저게 안쪽이에요 그러면? 저게 안쪽이에요. 안쪽도 그러니까 대창이 그렇고 양이랑 대창은 다른 거예요. 양이랑 대창이 같이 나와서 양대창으로 붙인 거고 양은 구우면 약간 꼬독꼬독한 고기 식감 같은 양의 대창이 아니고? 네. 소죠. 소, 네. 소. 아. 그러니까 여기 내장 지방들이 막 붙어 있잖아요. 창자에. 그래서 대창만 있을 때는 엄청 느끼한데 그쵸? 두 개를 같이 구워서 먹으면 밸런스가 맞으니까. 아. 그럼 이걸 좋아하신다고? 아, 전 정말 좋아했는데. 아, 근데 파카국수도 맛있는데 사실. 통풍 걸려 가지고. 신호가 와 가지고. 통풍 걸려 가지고. 예. 근데 통풍은 자기 관리랑은 좀 상관없다고 하더라고. 그냥 아니, 유전적인 게 유전적으로 좀... 그냥 걸리는 거더라고. 근데 이제 통풍이 안 좋으니까 자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안 좋아하는 사람이 통풍이면은 상관없을 텐데 하필이면 또 좋아하는 사람이 참기 힘들겠네. 파칼국수는 어떻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아 좋아해요. 네. 저 쉽지 않은데. 왜 어려웠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 아니 왜냐면 채팅창 반응이 파칼국수. 아 이거예요? 좀 그 정도까지 이려나. 소금 넣으세요 설탕 넣으세요? 저는 소금을 좋아합니다. 저는 뭔지도 모르고 먹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나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먹어서 그냥 김치에다가 뭐 선생님도 매생이집도 좋아해가지고 강해지고 있네. 동양화를 배우는 게 아니네. 음식을 배우고 있어. 아니, 나 백반기행 중이야 사실은. 동양화를 안 배우고 백반 매생이도 잘하는 집이 있어가지고 그때 우리 같이 먹었잖아. 같이 먹. 그때 나 그때 두 번째 간 집이었어. 진짜 잘하는 집이었어. 잘하는 집을 다 아셔. 그래서 그렇게 배우지 내가. 백갈국수는 내가 뭘랑 먹는지 모르겠어. 김치랑 먹으니까 소금이랑 먹는 게 아닐까? 저는 팥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치, 아무래도 호불호가 더 많이 갈리는 거는 네. 팥이 진짜 호불호 갈리는 거야 사실은. 외국 사람들은 잘 못 먹더라고. 근데 요즘에 뭐 앙버터라고 해서 이렇게 팥이랑 버터랑 이렇게 해서 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맛있대? 난 요즘 거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또 싫다고 하기엔 붕어빵이 들어간 팥도 절묘해. 절묘하죠. 그럼 팥으로 가야겠는데요? 호불호 갈리는 거? 네, 팥으로 갈게요. 네. 대자와대 옥춘. 일단 옥춘 같은 경우는 안 드셔본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어릴 때 먹어봤던 것 같기도 해요. 저게 보통 포장지나 포장지를 안 뜯고 그냥 쌓아놓기만 하고 안 까져. 잘 안 먹어. 맞아. 먹는 용이 아니에요 사실상. 근데 저거를 어디서 먹을 만드는데. 수가 있냐면은 오히려 잔치집에서는 잘 먹기 힘들어요. 이거를 랩으로 싸놔가지고 언제 먹을 수 있냐면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면 옥춘을 따로 이렇게 봉투에 한 얼마치 팔아요. 또 싸지도 않아 그렇게. 그래서 그때 사서 먹어볼 수 있는데 젖은 캔디 맛있대. 젖은 캔디 아니고 저 옥춘, 옥춘 먹어봤는데 정말 장식품 맛이었어요. 그냥 설탕 맛이야. 설탕 맛. 딱 설탕 맛이야. 예, 예. 진짜 아무 맛이 없더라고요. 동양 롤리팝. 예, 예, 예. 진짜 에이지아 롤리팝. 대자와는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아내가 대자와를 제일 좋아한다고 해서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도 하면서 이제 공감대 형성하려고. 로맨티스트시네요. 로맨티스트네. 근데 그러다가 맛들려가지고 실제로 좋아하게 됐어요. 사랑의 힘으로. 그래서 더티 소다 챌린지 때도 대자와를 사용했다가 망했죠. 더티 소다 챌린지라고 그 칵테일 같은 걸 만드는 거 있어요. 거기에 대자와 넣어서. 알아요. 부정물 소다. 다 아시네. 대자와 어때요? 어떠세요? 밀크티 좋아하시나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나쁘지 저거 않다. 저거 막 그렇게 막 호불호 막 호들갑 정도로까지는 맞아, 아니야. 맞아. 맛있던데 나는. 나는 밀크티가 밀크티지 뭐. 그러니까 밀크티라는 걸 난 저걸로 처음 접했고 그 다음부터는 종종 실제 카페 가도 밀크티 마실 때 있어요. 근데 티에다가 우유를 섞는다는 게 좀 안 받아들여지는 사람도 있나 봐. 영국이 중국에 차를 수입했을 때 거기다 이제 우유를 타서 먹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 중국 사람들도 진짜 기겁했다고. 저 좋게 먹는 거 아닌데. 거의 뭐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김피탕. 근데 먹으니까 맛있어.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나. 음료계의 김피탕. 요즘에 김피탕 없어졌어. 김피탕집들이 다 사라졌어. 그러네. 처음에 막 올라왔거든. 김피탕 드셔보신 적 있어요? 원래 충청도 음식이거든.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충청도에서 올라온 거야 그게. 서울을 막 체인점 생기고 막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시켜먹고 그랬어. 우리 광진구 살 때. 어느 틈에 거 살아요. 잘 가라 김피탕. 잘 가라 김피탕. 딱 옥춘. 그쵸 옥춘이죠. 옥춘 너무 빛 좋은 게살구야.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아무 맛이 없어. 이거 만드는 거 그 푸디랜드 막 이런 데 보면은 보셨죠? 아 네. 공장? 그, 공장에서 만드는 그런 거. 네. 이 진짜 그게 빨려 들어가. 나 그런 영상 좋아해. 노동 영상. 제작 매니아들이 있어요. 네, 저도 그거 좋아하세요? 그냥 생각 없이 가끔씩 봐요. 나 그냥 물건 만드는 거 그런 거 과정 있잖아요. 너무 좋아해요. 진짜 맨날 보고 있어요. 이렇게. 재밌어 실제로.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 이거 그 캔디 만드는데 캔디 원이라는 데가 있어. 거기서 수제 캔디 만들 때 보면 신기해 진짜. 막 자르잖아 이렇게. 길게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캔디 막 어떻게 보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만드는 공정이 되게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스프밥 대 두리안. 스프밥은 이유식 아니에요? 아니 이름이 싫어. 이름이 그냥 싫어. 그냥 거부감 느껴져. 나 스프밥은 되게 별론데? 오뚜기 스프 같은 거에 밥을 만 거 같은데 약간 리조또 느낌인 거 같아. 나 라면 스프에다 말아먹는 거. 아니 아니지 아니. 오뚜기 스프 같은 거. 리조또 같은 거겠는데요? 맛이 없진 않을 것 같아요. 없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스프가 저렇게 안 먹어서 그렇지. 네. 맛이 없을 순 없지. 우유에 밥을 맞는 거랑 약간 비슷한 개념일까요? 풍영은 그렇게 드신다고 혹시 드셔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사실 밥이 안 어울리는 게 없어. 그것도 맞죠. 밥 자체가 은은한 단맛에다가 만약에 멤버 중 한 명이 숙소에서 우유에 밥을 말아 먹고 있으면은 한마디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런갑다고 지나가나요? 보컬팀 리더로서 한마디 일침을 한번 해요. 그 같은 보컬팀 멤버가 중재자로서 승관씨가 먹으면 평화의 수호자로서 그래도 지켜주는 게 만약에 진짜 맛있게 먹고 있다면 맛있게 먹고 있다면 혹시 이렇게 발 밑으로 억지로 먹고 있는 거라면 신호를 달라고 할 텐데
진짜 맛있게 먹고 있는 거라면 좀 지켜줘야죠. 하지만 네. 뭐 봐라라고 한번 권한다면? 아 그거는 안 되죠. 안 되죠. 안, 안 돼요? 네. 아 그쵸. 거절하니까? 가족처럼 싸우겠죠? 치고받고? 근데 가끔씩 팀원들끼리 싸울 때 1대1의 싸움이 다대다의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 간혹가다 있어요. 아니 그렇게 되고 평상시에 좀 쌓여있어야 좀 그런 게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1대1의 싸움이 다대다로 가다가 중재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편을 들어주려고 들어왔던 사람과 중재자가 싸우고 있고 또 따로따로 싸우는 거예요. 네 그쵸. 아, 11번이에요? 11호가 되는구나. 그런 경우 많죠. 원피스처럼 1대1로 매칭을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차라리 그냥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게 맞아요. 저희가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 누가 옆에서 이거 맞아 틀려를 외치는 순간 이미 그 그림부터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냥 서로의 감정이 상한 거는 서로끼리 풀어라. 일기토록. 네. 서로 때리더라도 얼굴은 빼고 때리던 뭐 암묵적인 룰이 일단 저는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서로 만약에 주먹질을 하고 싶었다라고 하면 그 정도까지 하지 않았을까요? 아, 네. 얼굴은 왜냐면 너무 안 되죠. 얼굴 재산인데. 그렇지. 다른 멤버한테 패니까. 네. 두리안은 어떻습니까? 악명은 높은데 두리안은 네.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일단. 아 드셔본 적이 없구나. 네. 아 저희가 이제 태국에 가서 두리안 카페 간 적 있어요. 네 그거 보면서 봤어요. 아 괜찮던데요? 그리고 하나 다 먹었어요. 맛있다고. 기안 84 작가님이 두리안 대해서 한 줄 평하신 게 있죠? 알아요? 기억나요? 아기가 토한 것 같은 맛이라고. 고구마를 먹고 아기가 토한 맛. 아기가 엄청 단 걸 먹고 토한 걸 먹는 것 같아. 왜냐하면 딱 근데 이해가 되는 게 미행 냄새가 아니 아기는 상상이 가네. 소화를 잘 못 시키니까 아기가 싼똥이었나 아무튼 뭐. 아 싼똥이가 이랬어. 단 걸 먹고 아기는 아기 똥은 냄새가 안 나거든. 식감이 식감만 별로란 뜻이야. 걔 표현에 의하면 맛은 있는데 식감이 별로다. 그리고 냄새가 조금 그 그쵸. 근데 냄새는 한 5분 지나면은 마비가 돼가지고 이제 장벽이 될 수는 없고. 근데 이제 반입이 금지된 숙소나 이런 데는 꽤 있더라고. 두리안 반입 금지라고. 왜냐면 그게 민폐니까. 어떻게 보면 청국장도 그 냄새 부분 마비되면 상관없거든요. 그렇죠. 두리안은 저는 되게 맞았어요. 그래서 계속 퍼먹었어 그때. 그러면 스프밥으로 가야겠네. 그러게요. 스프바 나 두리안 괜찮았어. 그리고 옛날처럼 이것도 품종이 개량이 됐는지 옛날처럼 심하지 않더라고. 요즘에 그 네. 홍어 삼합 이런 거 보면은 팍 안 삭히거든. 살짝 삭히거든. 그러니까 원래 입천장 벗겨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막 코가 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뚫려야 되는데 원래는 관통당해야 돼. 막 갑자기 아까 나 와사비 먹을 때처럼 뚫려야 되는데 이번 그렇게 안 뚫어. 자 그러면 스프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완두콩 대 찰옥수수 아이스크림. 나 완두콩은 진짜 안 좋아해요. 오른쪽은 굳이 찰옥수수는 너무 맛있게 먹은 기억만 없어서는 못 먹죠. 에이. 너무 맛있는 완두콩 싫어하시는구나. 옛날에는 그리고 지금은 별로 없는데 짜장면에도 완두콩 넣어주는 데 많았어요. 많았죠. 두세 개 막. 아 나 그것도 별로 안 좋아했어. 아 그래요. 그렇게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두세 개 있는 거. 저건 나도 싫다 좀. 주객전도가 너무. 저건 완두콩밥이 아니고 밥 완두콩이에요. 그렇죠. 밥 완두콩. 밥 완두콩. 별로 안 선호? 그렇죠. 일단 근데 상대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돼요. 찰옥수수 아이스크림은 그냥 맛있는 좋은데? 거여서. 그거는 어때요? 그냥 콩밥. 난 그냥 콩밥이 더 싫어. 차라리 나 저게 나. 나 그냥 콩밥도 싫어. 그냥 콩밥은 애가 무슨 그때 당시 GMO 기술도 없는데 말도 안 되는 크기가 있어. 그 콩밥이 가끔씩 보면. 아 있어. 있어. 콩이랑 코만한 게 있다니까. 그런 콩이 어딨어요. 내가 어떻게 그 호민이 형 코를 먹어 내가 어렸는데. 그리고 검은 콩은 특히나 나쁜 게 이 다른 밥을 오염시켜. 까맣게. 까맣게. 아~ 나 그것도 전체적으로 싫었어. 밥이 검어지죠 약간. 그것도 싫었어. 완두콩 가겠습니다. 딱복 대 피스타치오 마리. 딱딱한 복숭아 줄임말이구나. 딱딱한 복숭아 싫어하시는 분도 은근히 계세요. 저요. 저 실제로 침팔 토론 때도 했지만 물복을 좋아합니다. 피스타치오 마루는? 난 피타마루는 못 먹어봐서. 요거는 그냥 고소한 그런 거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지 않나. 근데 애초에 이게 마루가 호두마루 뭐 체리마루라 그렇게 뭐 싫어할 게 있나 싶네. 네, 마루면은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 딱복 좋아하는데. 네, 저도 나쁘지 않은데. 과일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 어떤 과일 좋아하세요? 저는 메론, 수박 이런 류 좋아해요. 참외, 요라인. 여름 과일 좋아하시는구나. 네, 요라인 좋아해요. 저는 굳이 고르자면 피스타치오 마루가 좀 더 싫을 것 같습니다. 딱복은 그냥 좋아해서.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이거 맛을 모르겠네. 찹쌀콩떡 대 쌍화탕. 아 나 둘 다 안 좋아해요. 나 쌍화탕은 안 먹어봤어. 나 쌍화탕 이게 너무 껴. 대추랑 막 이런 게 막 먹어보지도 않았어. 자지랑 막 이런 거. 쌍화탕은 뭐예요? 나 안 먹어봤어. 대추하고 계피 넣고 걸쭉한데? 뭔가? 진해요 되게. 쌍화탕 안 먹어봤어요. 약국에서 파는 거 광동탕 이런 거. 그거는 건더기가 없잖아. 근데 이건 건더기가 많고 저렇게 노른자도 띄워주는 데 있거든요. 저 요청하면 띄워주는데. 노른자를 왜 띄우는 거야?
든든한 한 끼가 된다고 저렇게 하면 식사까지 대용으로. 예. 드셔본 적 있어요? 저도 그냥 맛있는 거 상품으로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먹어보고 저런 거는 항상 홈쇼핑 같은 데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저렇게 이렇게 띄워주고 이런 거. 그래서 노른자만 먹고 싶다라는 생각. 아니 옛날에 다방에 커피에도 띄워줬는데. 모르세요? 알아. 커피에 띄워주는. 예. 좀 끔찍하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 좀 싫다. 그거 싫지 않아요? 난 궁금해.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해. 커피에 노른자 나쁘지 않지 않았어? 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느낌상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계란 있어요? 아니. 나쁘지 않다. 아니. 계란이 있었던 거 같아. 왜냐면 저번에 요리하다가 남은 게 있거든. 찹쌀콩떡은 어때요? 저거 호불호가 갈리긴 하겠다. 혹시. 너무 갈려. 나는 네. 절편 좋아해. 저게 저 중간중간 박혀 있는 애들이 없었으면 얼마나 맛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 이게 막 대추 같은 것도 있어서 마냥 말랑말랑한 식감이.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콩이랑 저런 게 둘 다 이에 너무 껴. 그러네. 제가 3년 동안 치아 교정을 했었어요. 30살부터 33살까지. 저거 일주일 후에도 나와. 갑자기 대추 맛이 느껴져. 어? 뭐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일주일 전에 먹었던 삼화탕이야. 진짜 하지마. 저는 주스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냥 떡을 더 선호. 하니까 쌍화탕 주스. 근데 쌍화탕이 워낙 브랜드가 있잖아요. 궁금하긴 해. 한 번쯤은 먹어보고 싶긴 해. 근데 감기 똑 떨어지는 맛이야. 괜히 감기 걸렸을 때 먹는 게 아니야. 계피가 있어. 매운맛도 약간 나거든요. 계피가 실제로 좀 효능이 있잖아. 저 어렸을 때 할머니 방에 있는 사탕을 먹고 운 적이 있어요. 계피 사탕이었어. 그럼 계피는 맛있는데. 채팅창에는 쌍화탕 먹으면 감기가 질려서 도망가는 맛이다. 감기가 쌍화탕을 못 견디고 감기가 울어. 감기가 울어. 그러니까 나를 계속 고통스럽게 만들면서 감기 너도 당해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치. 맞아요. 예. 근데 난 쌍화탕으로 갈래요. 갑자기 궁금해졌네요. 쌍화탕이 좋으니까 찹쌀콩떡. 네. 좋아요. 찹쌀콩떡? 찹콩, 쌍화탕? 찹콩. 둘 다 강해가지고 뭘로 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 따라가요? 네. 오케이. 아 우리 떡은 좋아하세요? 네 있으면 먹어요. 근데 떡보다 밥을 더 좋아해요. 밥을 더 좋아하세요. 아, 그렇게 선 안 하는 거야? 그 떡순이 떡돌이들이 있어. 떡 진짜 선호하네. 아니 요즘에 그리고 약과돌이들 약과순이도 있어. 약과가 또 갑자기 맞아 좀 유행하더라고요. 오케이. 계란 푸른 너구리. 아 근데 너구리 사진 너무 최악으로 찍었다 저거. 저게 금기인가 봐? 너구리 맛을 다 해치니까? 안성탕. 보통 이제 계란을 풀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짬뽕류. 짬뽕류랑 그쵸, 이제 그쵸, 우동류. 그렇죠. 네 그런 거는 이제 국물 맛을 많이 해친다. 안성탕면은 왜? 안성탕면은 왜 그냥 안성탕면이야? 부산에서는 저것만 먹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왜 있는 거야? 부산 사람들은 안성탕면 아마 제일 많이 먹을 거예요. 대구도 그렇다네. 저거 안성탕면 진짜 개열받는 게 안성탕면은 안성에서 만들어서 안성탕면인가? 이러면은 경기도 사람이 부들부들 떨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대. 실제로 맞아. 안성에 공장 있어. 농심 공장. 그래서 아직 그 해도 반박을 못해. 자 그러면 고르죠. 계란 푸른 너구리인가? 맞는 것 같아. 나도 개풀 너. 안성탕면은 왜 그냥 작성자가 그냥 싫어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 이유를 모르겠어. 신라면 판가 봐. 네, 신라면 보통 좋아하고. 신라면 좋아하는 사람들 안성탕면 맞아. 좀 무시하더라고. 심심하다고? 이게 그런 거야. 농심 안에 있잖아 신라면이랑. 하이브 안에 경쟁을 하는 거지 그 안에. 아. 굵직굵직한 라면 브랜드들이 너구리까지. 어 막 너구리랑 신라면하고 무파마랑. 그치 그치. 지금 그러면 세븐틴은 신라면? 계란 푸른 너구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12번째 매치 해파리 냉채 대 날계란. 날계란은 소영이가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는데 옛날에 아비꼬 가면은 매운 거 먹지도 못하는데 매운 카레 전문점에 가서 아기 단계를 항상 시키고 저 날계란은 꼭 써요. 500원인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카레도 안 먹고 따로 그 그릇에다 해서 먹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개인 방송할 때 소영이랑 뭐 음식 만들게 하다가 소영이가 저 날계란을 해서 먹거든요. 네. 아빠가 골탕 먹이려고 먹는 줄 알아. 아. 쟤는 원래 저걸 먹는데 애가 날계란 먹는 게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저는 어렸을 때 생선 가시가 목에 걸린 적이 있거든요. 네. 엄마가 날계란을 먹으라는 거예요. 어. 그때 한 판 정도를 먹고 질려버렸어. 계속 아픈 거야. 먹어도 먹어도 꿀떡 삼키래. 근데 날계란 근데 좀 약간 그 위험이 있어. 무슨 균 살모넬라 균 위험이 있다고 나 들었거든. 어 느글거리겠는데? 근데 엄마가 내가 한 칵 먹으면 이제 소금을 뿌려줬어. 아 맛있게 먹으라고 그래도. 그래도 맛있게 먹으라고. 야 이거 참 효도해야겠다 진짜. 네. 노래하시니까 좀 날계란 이런 거. 아 그런 속설이 요즘 유효합니까? 노래할 때 날계란 먹으면 목소리가 고와진다. 아니요 거의 안 하는 행동 같아요. 그렇습니까? 날계란 먹는 건. 아 그럼 미세먼지 심한 날에 삼겹살도 안 드세요? 삼겹살 먹죠. 아 그래요? 근데 그건 그냥 삼겹살 먹고 싶어서 하는. 삼겹살이 그냥 맛있으니까. 네, 그렇죠. 먹고 싶으니까. 아 맛있으니까. 이렇게, 아 안 되겠다 오늘은 삼겹살 먹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경우일 것 같고. 근데 날계란은 그냥 별로 맛 없으니까.
그렇죠. 나는 햇반인 행채가 겨자가 많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아, 그럼 좀 싫어요. 근데 겨자 많이 있을수록 좋지 않나요?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맛에 먹죠, 약간. 코 네. 이 맛에? 네. 아, 뚫리는 맛. 그런 맛 좋아하세요? 와사비 맛, 겨자 맛. 아, 좋아하죠. 저거는 정확하게 해줄게요. 급식에서 나오는 햇반인 행채 개맛 없어. 중국집 가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 중국집은 맛있지. 그치, 그치. 어, 맞아. 오이랑 싱싱한 냉채, 오이. 냉채 족발 뭐 이런 거 먹으면 그건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걸 보고 다른 걸 떠올릴 수 있다는 거야. 급식은 진짜 숨이 팍 죽어가지고 그 숙주랑 엉켜가지고 그 식초에 절여져서 이게 완전 그냥 퓨어한 식초 맛이 나거든요. 그 차지도 않아. 그러니까 애매해. 온체돼 숨이 확 죽어가지고 그냥 비틀고 있어 막. 그래서 싫은 거죠. 해파리 냉채는. 사실 급식으로 이미지가 좀 많이 안 좋아진 케이스예요. 자 그러면 굳이 고르자면은 저는 날계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날계란 못 먹는 사람이 많아. 날계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급식 세대도 아닌데 어떻게 하면. 저는 급식도 했죠. 중학교 때까지는 도시락 하다가 고등학교 때는 급식했어요. 생선가스 대 아보카도. 생선가스는 왜 나오는 거야? 배때기가 불렀나? 생선가스는 하얀 소스 저거 뭐라 그러죠? 타르타르 소스. 따르따르. 너무 맛있는데. 아, 아보카도는 좀 걸려. 그 있어. 맞아요 맞아요. 기름기 있어요. 때문에 그래요. 네. 어쨌든 지방이니까. 아보카도 상하이 버거 드셔보셨어요? 어 아니요 아니요. 저희가 광고했었는데 아보카도가 안에 들어있었어요. 햄버거 안에.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광고를 하고 팔았는데 아보카도에서 안 좋은 성분이 검출됐다는 기사가 뜨면서 그 기사가 바로 뜬 거야. 그래서 갑자기 네. 그 메뉴가 빨리 사라졌어. 되게 그래서 확 내려버렸어. 갑자기. 네. 그래서 아보카도는 내가 맞는지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 있거든요. 원래는 멸종되려고 했던 건데 인간이 맛있어가지고 키워가지고 아직도 남아있다. 아 그렇습니다.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교차 검증해 주세요. 맞아요? 그냥 자연 상태였으면 그냥 멸종되는 애들이 인간이 먹어보고 너무 맛있었어 계속. 숲에서 나는 버터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어 맞아 저게 저겁니다. 예. 기름기. 저희 아내는 네 개 동물이 멸종해서 맞아. 저희 아내는 아보카도에 맨 김을 싸서 간장에 찍어 먹어요. 어 맛있겠는데요? 그러면 약간 참치 같은 맛이 난데. 근데 식물성이야. 나 먹어봤는데 괜찮았어. 그 지방의 고소한 맛이 예. 나서 아마 참치 맛이 난다고. 형수님이 좀 약간 그런 식물성을 좋아하더라고. 식물성 좋아해요. 그죠? 좀 더 예. 선호하죠. 예, 몸에 좋은 거 좀 많이 챙겨줘 그러고. 왜요? 아니 하나 더 거들고 싶은 얼굴이어서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디야? 채식이세요? 육식이세요? 아니 나한테 신호를 보내서 저 육식이죠. 육식파예요? 예. 완전 육식파 그냥? 그쵸 그쵸. 아, 샐러드 같은 거는 이제 아 먹긴 먹죠. 시키진 않죠. 네. 자 그러면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싫은 거는 굳이 고르면 아보카도. 네. 가스 이거는 너무 선 넘었어. 얘는 왜 나온 거야 대체? 심지어 사진도 잘 찍어서 맛있어 보여. 저네. 흰살 생선 맛있지. 조기튀김. 아! 나 조기 안 좋아해. 왜? 너무 작아. 아 맛은? 맛은 안정적이야. 근데 너무 작아 감질나. 아 급식 같은 데 나오는 조기? 외국인 불호 음식 중에 저 생선구이 있잖아요. 식당에서 나오는 한 마리 요만한 생선구이 굉장히 상위권에 있습니다. 왜요? 시체 냄새가 난대. 아 진짜 내가 한 게 외국인이 그랬어. 내가 봤어. 기사에서 봤어. 오늘 한 혐오 발언 한 20번 한 것 같아 오늘. 아니 진짜 검색해보세요. 아니 뭐 화장실 가면 2kg가 빠진대지 않나 무슨 뭐. 아니 진짜야 근데 왜 그래. 아니 저거 진짜 안 좋아한대. 그리고 솔직히 저거 안 좋아할 수 있는 비주얼이야. 눈알까지 이렇게 있으면. 맞아요 외국인은 눈알 저거 뭐 대가리 도려내고 먹나? 저렇게 안 나오죠 외국에서는. 대가리 빼고 먹어요? 저 원래 모습을 살리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홍콩 갔을 때 닭 머리까지 나오면은 약간 직업하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야. 시체 냄새가 아니고 비린내가 심하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죠? 예. 특히나 이제 비주얼까지 비린내가 더 강하게 인식이 되는 느낌. 어때요? 조기튀김하고 고사리. 사실 이거 두 개도 그렇게 막 절대 거부 이런 느낌이 없어가지고 고사리도 워낙 맛있고 조기튀김도 맛있고. 다 좋아하시는구나. 육개장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고사리 좋아하면 육개장도 좋아하지. 그치. 고사리는요 공룡도 먹었습니다. 진짜 리스펙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예. 쭉 유지해 올 수 있는 뭔가의 어떤 전통이 있다. 네. 유구한 전통의 맛이다. 예. 그리고 이제 조기튀김하고 고사를 굳이 이제 보자면요. 두 개 다 요리하는 사람에 따라서 맛이 확확 바뀌어요. 요것도 해파리 냉차 같은 느낌이야. 조기튀김도 급식에서 나오면은 나도 그건 선호하지 않아. 근데 조기 그냥 이쁘게 튀기면 맛있거든요. 조기를 이쁘게 튀길 수 있습니까? 눈알이 이렇게 뜨고 있는데 눈알이 예. 팍 튀겨져가지고 그러니까 안에 뭐가 팍 터져있지 삐져나와있지 이렇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별로 안 좋아했어 그것 때문에. 근데 눈깔만 먹는 사람 있다.
있지. 있지. 눈깔 킬러가 한 명씩 있어요. 있어 있어. 맛있다고. 지금 상태에서는 고사리가 더 먹고 싶네. 그래서 조기튀김을 올릴게요. 예. 올립니까? 예? 조기튀김? 저 올립니다. 와우! 맥콜은 그냥 맥콜인데 나왔어요. 해삼. 근데 맥콜을 싫어해? 나 맥콜 좋아하는데. 아, 나 맥콜 손이 안 가나? 완캔을 해본 적이 없어. 한 세 모금까지는 괜찮아. 이게 맛이 좀 부담스럽구나. 어, 부담스러워. 저도 맥콜보다는 해삼이 더 맛있을 것 같아. 해삼이. 네. 해삼 주스라는 게 있잖아요, 요리 중에. 어, 중국 요리 중에. 그러니까 중국 요리는 다 맛있어. 그 해삼은 거기도 있잖아요. 류산슬에도 있잖아요. 얘는 뭐 싫어할 수가 있나? 그 모습이 약간 불호가 있는데 잘 조리가 되면은. 맞아요. 뭐. 회로 먹으면 좀 불호가 있나? 회는 생으로 먹으면 너무 비린 맛이 세서 그럴 것 그쵸. 같은데. 해삼보다 멍게가 좀 불호가 멍게 써. 써. 회로 먹어. 난 안 좋아해, 멍게는. 도돌이 하잖아. 어, 그쵸. 예. 맥콜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마 대 골뱅이. 어? 난 다 괜찮은데? 저도. 둘 다 초장의 친구인데? 전 달팽이 키우고 나서부터 이제 골뱅이. 아이고. 아이고. 좀 슬퍼하면서 언젠가... 먹습니다. 슬퍼하면서 먹어요. 안 먹진 않아요. 슬퍼하면서. 근데 좀 약간 생각나니까, 생각나니까. 맛은 있어. 멤버 중에 호시라는 애가 있는데 예. 어릴 때 닭을 키웠대요. 아, 그래서 아, 치킨? 치킨은 이제 옷을 입고 있어서 먹을 수 있는데 예. 백숙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있어. 아. 라인이 나오니까. 근데 더 웃긴 거는 처음에는 그 예. 컨셉을 예. 지켰어요. 예. 백숙이 메뉴가 나와도 우리끼리 예. 백숙 아 맛있다 하면서 먹을 때 아 자기는 키웠어서 못 먹는다. 아, 미안하다. 그래서 근데 최근에 촬영하면서 백숙 먹을 일이 있어가지고 네. 백숙이 나한테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예. 혼자 옆에서 조심히 먹고 있더라고요. 아, 그 모습을 보니까 좀 약간 귀여웠어요? 그런 거. 아, 아니면 막 야 이 간식적인 자식아 하면서 막 싸우기도 해요? 아 그걸로 이제 뭐야 놀리죠 저희는. 아~ 네. 근데 그 정도면은 오래 좀 지켜준 거예요. 그쵸 그쵸. 닭이 맛이 엄청 맛있는데 네. 어렸을 때 그 키웠다는 걸로 몇 년간 참았다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애초에 치킨은 먹을 수 있다는 것부터가 좀 납득이 안 됐었거든요. 네. 백숙은 못 먹는데 치킨은 먹을 수 있다 이것도. 근데 아까 제가 말한 외국인 불호 음식 상위권에 또 있어? 백숙 있어요? 삼계탕이 있어요. 그 라인이 그대로 나오면 좀 싫어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아, 그 모양새가 모습이 나오면 어, 그런 것 같아. 그럼 좋지 나는. 안 먹으면 내가 더 먹을 수 있잖아. 골뱅이 저런류 있잖아요. 뭐 전복, 골뱅이 뭐 이런 복종류 맛이 없을 수가 없어. 그쵸, 이게 너무 맛있지. 살 자체 식감이 너무 쫀득쫀득해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전복이 달팽이하고 구조가 똑같더라고요. 어, 그냥 달팽이에요. 달팽이에요. 납작한 달팽이야. 요거, 요거 있고. 어, 그래서 전복을 먹을 수 있으면 달팽이도 먹을 수 있는 것이다. 그치, 그치. 그럼 맛도 똑같아, 비슷해. 에스카르고 먹어보잖아요. 맛 똑같아 그냥. 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뷔페에서 그 에스카르고가 있었는데 담지 못했어요. 아, 그러니까 형이,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이 지부니까 그래. 근데 요리를 먹는데 이번에는 달팽이 요리. 아, 그럼 먹을 거야. 그러니까 그럼 먹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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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여러 가지 중에 안 먹어도 되는 상황이면은 그치. 형은 안 고르겠지. 안 고르지. 아. 달팽이 드셔보셨나요? 네, 먹어봤죠. 먹어봤죠. 어, 그냥 뭐 그럼 맛이겠지. 네. 그냥 골뱅이 맛이야. 그냥 소스 들어간 골뱅이 맛이야. 맛이 다를 수가 없어요. 저는 다시마를 더 불어. 예. 다시마는 호불호 있을 수 있지. 네, 올립니다. 중국 냉면 대 코다리. 둘 다 맛있는데. 코다리도 급식으로 나온 거랑 또 차이가 있죠. 아, 네, 그쵸. 좀 많이 다르죠. 냉동돼서 냉장고에 잡내가 같이 어, 껴있는. 뭔지 알아. 그래서 코다리를 싫어하는 건데 코다리 자체는 그건 맛있어. 저 어렸을 때는 코다리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요. 급식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좋아해요. 음식점 가서 맛있죠. 너무 맛있죠. 밥도둑이죠, 밥도둑. 중국 냉면은 난 안 시켜봤는데. 땅콩부터 맛이 조금 난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 좋아하세요? 뭐 싫어하진 않아요. 아, 난 저 방울토마토 좀 별론데. 쭈꾸미 그 머리 쪼개는 것 같다. 쭈꾸미. 나는 그냥 굳이 고르자면은 중국 냉면. 네. 중국 냉면. 코다리가 더 맛있어. 어, 코다리가 더 먹고 싶으니까. 네. 저지방 우유 대 콩밥. 콩밥이 나왔네. 나왔네, 콩밥. 저지방 우유는 되게 싫어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저요. 저거 먹을 거면 안 먹는다? 난 고지방 먹고 싶다. 너무 밍밍해. 저거 먹을 거면 안 먹어요? 예, 저거 먹을 거면 안 먹어요. 근데 저는 그냥 우유도 좀 밍밍해요. 그럼 고지방을 새로 그래서 버터를 그냥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터를 먹어야죠 그냥. 버터를 막 물에 타서 먹어요? 아니 잘 안 먹어요 사실. 어때 저지방 우유? 저는 나쁘게 보지는 않는데 사실. 오히려 저지방 우유를 건강 때문이 아니라 맛 때문에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근데 뭐 그 말 즉슨 호불호가 갈린다는 얘기도 있지만 약간 라이트한 맛? 네 그냥 너무 끈적하거나 좀 너무 이 바디감이 두껍지 않은 우유를 두껍지 않아서 네.
옛날에 코카콜라 라이트라고 있었는데 요즘 나오나요? 상위호환이 돼버렸어 그 제로가. 그쵸.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없어진 것 같고 외국은 비행기 우리나라에서 타면 보기 비행기. 힘들었을 때 있긴 있었어. 비행기 타면 줘요. 비행기 타서 제로 콜라 부탁드리면은 회색 캔 그 콜라로 계속 갖다 주세요. 어. 네. 제로 코크. 저 지방 우유는 나 근데 그렇게 뭐 싫고 좋고는 모르겠더라고. 네. 이거 언제 먹냐면은 호텔 조식 같은 거 먹으면 우유가 막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 그냥 밀크, 저지방 밀크, 아몬드가 그 아몬드도 있어 맞아. 아몬드 그렇죠. 그 뭐 그 고소한 그 네. 오트 고소한 우유, 먼 우유 뭐 이렇게 있는데 저지방 우유 딱 잘 모르겠더라고. 아몬드 브리즈 많이 마셨었는데 생각난다. 제가 콩밥은 어때요? 불우죠. 네. 채팅창에 나 콩밥 개좋아함 검은콩 저거 불려놨다 밥 먹으면 부드럽고 맛있어. 그 감옥에 가시는 게 어떨까요? 아 왜요? 왜 화면이 왜 갑자기 네? 왜 갑자기 클로즈업해? 편집점. 아 이거 재밌잖아요 왜요? 자 콩밥 싫어하죠? 아 콩밥은 좀 있으면 먹고 근데 흰밥을 더 좋아하는. 아니, 콩 비율 너무 높아 지금 이 사진은. 너무 더글더글해. 저 정도만 돼도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괴상한 애들이 가끔 껴있는 게 있으면은 좀 아주 더... 거대화된 네. 거다이맥스. 근데 우진님은 막 엄청 싫어하는 게 없어요. 지금 보면 대충 다 그냥 뭐 네, 뭐든 뭐보다 뭘 선호 안 할 뿐 막 이거 싫어. 뭐 예를 들어 콩밥 웩 이런 애초에 호들갑 자체를 잘 안 떨다 보니까 아 콩밥 네,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나 절대 안 돼 이거를. 아 누글거려. 아. 상남자네. 그렇지 않는다는 거. 둘 다 싫어. 어떡하지? 몸으로 표현해 볼래요? 저지방 우유는 어느 정도로 싫어요? 콩밥은? 아, 콩밥이 더 싫으네. 네, 콩밥이 더 싫다. 콩밥 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레인보우 샤벳 때 피순대. 피순대를 왜 싫어해? 약간 찌걱찌걱대는 그 식감 때문에. 아. 깔끔하게 당면 있는 걸 좋아하는구나. 너무 꽉 차 있어서. 들어보니까 싫어할 수도 있겠다. 싫어할 수도 있겠다. 레인보우 샤베트는 왜 싫어해? 저거는 싫어할 수가 있나? 샤벳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말도 안 돼. 왜 말 안 돼? 또 가짜 뉴스를. 샤베트를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있어요. 샤벳 싫어하는 사람들. 신맛을 못 먹는 신맛 때문에 그래요. 샤벳이 신맛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신맛을 가장한 단맛이잖아요. 그런가요? 결국엔. 쉬면서 달지. 네. 아, 쉬기만 그래. 하면 당연히 다들 싫어했을 텐데. 아, 근데 샤베트가 쉴 정도면은 비타민 좀 먹어야겠는데? 비타민 너무 결핍돼 있다는 건데? 저기 우유가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 적게 들어가 있거나 샤벗은 그죠? 아, 난 뭔지는 몰라요. 더블 비앙코 아래 있는 거라고만 알고 있어. 다르잖아 위에랑. 식감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예. 우유가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저 청량하지. 상큼하지. 상큼하지. 근데 바디감이 없으니까 그걸 좀 싫어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굳이 고르자면은 피순대가 좀 갈릴 것 같다. 네, 저도 피순대가 갈릴 것 같아요. 순대는요 것 같아. 원래 갈려요. 순대를 그치, 안 그치. 먹는 사람들도 있어. 그치, 순대파도 어. 갈리는데 순대를 안 먹고 그치. 먹고도 갈리고. 나 웃긴 네. 건 뭔지 알아? 그냥 순대 있죠. 안 좋아요. 근데 이건 좋아요. 병천 순대는 좋아요. 우진님은 순대 못 찍어 드세요? 그냥 생으로 먹거나. 막창 뭐 아니 소금 뭐 이렇게. 감자튀김도 아무것도 안 찍고. 네. 순대도 안 찍고. 네. 그냥 찍어도 소금이 나을 것 같아요. 아, 되게 순정파구나. 그냥 먹거나 아니면 뭐 떡볶이랑 먹을 때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고 그게 제일 맛있는 아, 거. 아 그렇게. 네. 근데 순대는 안 찍어 먹어도 무방하긴 해. 그 간도 돼. 간이 돼 있어요. 있어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피순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째 매치 약과 대 찹쌀떡. 야, 찹쌀떡이 구로가 있어? 있죠. 저 쫀득한 식감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외국인 불어 음식에. 외국인이야 뭐야? 그렇게 잘 알아. 나카무라 리구만. 1위가 뭔지 알아 근데? 몰라. 번데기. 산낙지였어. 아 산낙지. 아. 깻잎 번데기 산낙지 이런 거 싫어하시던데. 아 산낙지는 근데 싫어할 만해. 네 그건 뭐 싫어할 만하죠. 그 프로가 너무 재밌었던 게요. 전 세계 음식으로 순위를 매겼어요. 근데 막 10위부터 막 재밌게 보고 있는 거야. 나 막 재밌게 보고 있는데 자 1위 코리아 딱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막 나와. 아. 광장시장이 막 나와. 어, 뭐야? 근데 그 산낙지 나오더라고. 숙여내시지. 다 막 웃으면서 보다가. 어. 아, 알겠습니다. 약과 싫어하는 사람 있나? 아 이거 두 개는 요즘에 또 유행이야. 약과. 심지어. 예. 아 약과 저희 첫째가 진짜 좋아해서. 이제는 막 일주일에 한 번만 먹기 막 약속할 정도로. 아~ 그 정도. 그 정도 돈 있잖아요. 아니 너무 자식한테 약과를 제안할 정도로 그러지 마. 아니 약과만 먹으려고 그러는데 새끼를. 아니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너무 가혹하잖아. 아, 일주일에 한 번은 아닌데 아무튼 어. 또 이제 요즘에 편의점 가면 쌀약과라고 요만하게 한 입에 쏙쏙 들어가는 글루텐 프리가 있구나. 있어요 쌀약과. 아~ 그래서 그런 거 아. 사주지. 굳이 고르자면 전 찹쌀떡인 것 같은데 싫으면. 아, 약과는 유행을 탔고 찹쌀떡은 유행을 아직 안 탔다는 게. 난 둘 다 좋아하지만. 어떠세요 요즘? 이건 둘 다 사실 즐겨 먹지 않죠 둘 다. 이거 억울한 라인업이죠 사실상. 이렇게 되면. 예. 그렇지. 그러면은 지금 유행 버프 타서 찹쌀떡을 올릴까요?
예, 둘 다 올라갈 거는 아니야 원래. 네, 사실상 이게 너무 둘 다 좋아. 맛있는 거예요. 얘네는 칼퇴해야 돼 원래는. 너 다음에 떨어져라. 멍게대 1위. 아까 말한 거다. 아까 말한 거. 저게 생선의 정소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나는 저거 뇌라고 하거든요. 뇌는 아니고 맨날 먹을 때 뇌라고 그래. 멍게는 써서 싫어. 난 1위는 좋아하거든요. 탕에 있을 때 약간 탕 맛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고소하게 부드러. 같이 들어가요. 치즈 같아. 식감이 좋아. 식감이 좋아. 치즈 왜 싫어? 아니 얼굴 표정이 뭘 말해도 좀 약간 음흉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아, 치즈가 왜 어때서요? 아니 표정 이렇게 한번 봐봐요. 아, 음흉해 보여. 아니 치즈가 어때서요? 그러니까 뭔가 좀 모르겠어. 좀 약간 왜 그렇지? 멍게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멍게 안 좋아해요. 네. 근데 좋아하는 분은 되게 좋아해. 멍게가 확실히 호불호 갈리는 것 같아. 좋아하는 사람은 멍게 비빔밥도 있거든? 없어서 못 먹어. 뿌링클 대 김밥전. 나 뿌링클 진짜 싫어해. 너무 짜고 너무 인위적이고 치킨 맛도 잘 안 나타나고 진짜 싫어. 저는 김밥전을 좀 처음 봤어요. 나도 뿌링클 그래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김밥전은 이제 김밥을 싸고 나면 집에서 예. 엄청 많이 싸시잖아요. 예. 이걸 다 해결하지 못하니까 할당량 채우기를 위해서 튀기는 거예요? 그렇죠. 계란물을 입혀서 한 번 더 구워서 아. 내는 거죠. 원래라면 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럼 상하니까 빨리.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 그냥 맛있어요. 저건 그냥 맛있어요. 사실 맛있는 걸 튀겼으니까 맛있어. 간장 찍어 먹으면은 네. 딱 봐도 맛있을 것 같아. 유통기한 연장용으로 튀긴 건데 더 맛있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전찌개처럼. 자, 잘 이해를 못하겠으면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냥 김밥, 질럿, 저거 드라군. 그럼 제가 더 멍청해요? 아니 한 번 더 부활. 아 죽은 다음에 부활. 아 질럿이 전투 불능 상태가 되면 드라군으로. 그렇죠. 정신으로 이동시키고. 용기병으로 다시 태어나죠. 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도 뿌링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뿌링클은 좋아하세요? 내가 먼저 시켜본 적은 없어요. 근데 맛없다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네. 저는 치킨도 밥이랑 먹는 걸 좋아해서. 치킨을 밥이랑요? 치밥? 네. 그럼 양념류를 좋아하겠네요? 그래서 저렇게 뭔가 시즈닝이 있고 양념이 발려져 있을 거면 그냥 다른 양념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간장이나 뭐. 네. 근데 저렇게 그냥 밥이랑 같이 못 먹는 그러니까 밥이랑 같이 조합이 뭔가 안 맞는 치킨이다 이러면 그냥 프라이드나 이런 쪽이 낫는데 사실 저거는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저것도. 어떤 형태의 치킨 좋아하십니까? 아, 요즘엔 구운 치킨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아 오븐에 구운 거요? 네. 그게 밥하고 먹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네. 짭짤하고. 네 맞아요. 기준이 좀 약간 밥하고 먹을 수 있냐 없냐가 크게 작용하겠네요. 네. 그리고 그건 칼로리도 낮아요. 그 요즘에 치밥 배달해주는 업소도 생겼어요. 그런 전문점. 치밥 전문점이 생겼더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치킨을 시켜서 밥에다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아예 그렇게 먹으라고 한 끼 딱 밥에다가 치킨 한 딱 1인이 먹을 수 있는 양 정도. 괜찮네요. 그것도. 치킨 도시락이네 일종의. 뿌링클은 제가 딱 느낀 게 저걸로 갈린다. 아재와 젊은 사람이. 아, 그럴 수 있겠다. 아재는 좀 싫어하는 느낌이 좀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 지금 채팅창에 내가 아까 뿌링클 너무 싫다고 하니까 갈고리를 막 박더라고요. 난 손에 많이 묻어. 갈고리 뭔지 알죠? 네. 물음표. 네. 나는 손에 많이 묻어. 손에 많이 묻어서 빨았어. 근데 빨았는데도 남아 있어. 덩어리가 져서 오히려. 손톱에 다 끼겠네. 더 안 떨어지게 약간 접착이 돼. 아 왜 싫으세요? 아 내가 예. 너무 공감했어. 아, 너무 공감했어. 내가 왜 그걸 놓치고 있었지? 그거 뭔지 알아. 그래 가지고 계속 남아 있어. 남아 있어. 근데 그게 일주일 후까지. 근데 아 뭐 또 일주일이야. 아, 어떻게 남냐면 예. 길게 남아 있어. 그래. 그게 너무 싫어. 나 그게 싫어. 그게 싫어. 저는 뿌링클입니다. 예. 저는 예, 저도요. 갈 거는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수결 때문에 뿌링클 올라가겠네. 쥐포대 콩송편. 쥐포는 왜 넣는 거야? 그렇죠, 맛있죠. 쥐포는 미친 맛있지. 거 아니야? 아 근데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됐다. 쥐포. 어렸을 때 엄마가 가끔 구워주셨는데. 난 쥐포 저거 그냥 생으로도 먹어. 네, 생으로도 먹어요 저도. 나 굽기 귀찮아서 그냥 생으로 먹은 적도 있어. 쥐치 있잖아요. 예. 쥐치 되게 웃기게 생긴 거 아세요? 저 쥐포의 생선. 예. 예. 하와이 해변에서 봤는데. 아 근데 거기도 있을 수 있죠. 잡을 걸. 아 얘가 쥐치야? 응. 난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아니 뭐 화려할 수도 있지. 평소에 저렇게 하다 메이크업 받으면 저렇게 될 수도 있죠. 아~ 스노클링 할 때 봤는데 아씨 쥐포가 떨어져야겠죠? 맞죠? 네. 어 이건 나중에 이야기하죠.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올라가니까 나왔다. 파인애플 피자. 파인애플 피자. 전 파인애플 피자 부릅니다. 확실히 부러워요. 처음으로 완전 네, 완전 확실하게 청국장하고 둘이 있는 이유는 파인애플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게 싫어요. 파인애플을 아~ 네, 맛을 잘못 조리했다? 네, 따뜻해져서는 안 되는 녀석이 따뜻하게 돼서 돌아와가지고 아~
본연의 매력이 다 사라지는. 아 원래 냉혈안이었어야 되는데 따뜻한 녀석이 됐어. 상큼해야 되는데. 그쵸 그쵸. 물컹 식감조차 식감조차 망가지는데 맛조차 애매해지고 심지어 수분이 나와. 뭐가 안 맞아 떨어져요. 저는 사실 파인애플 피자 좋아하십니까? 페퍼로니나 있으면 뭐 딴 거 먹겠지만 막 싫어하진 않아요. 저게 또 그냥 구운 파인애플은 또 그 맛이 있더라고. 도가니는 보통 다 좋아하시는 거죠? 좋아. 도가니 탕 맛있죠. 먹을 때 네, 도가니 맛있죠. 도가니 비싸. 그리고 도가니는 오케이. 그럼 파인애플 피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이버섯대 락교. 아니 락교가 저게 팥뿌리 부분이죠? 대가리 하얀색 부분이라는 얘기가 있죠. 저 마늘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 락교 맛있는데? 목이버섯은 되게 저거 맛없게 찍혔다. 짬뽕이나 이제 짬뽕에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걸 찍으면 맛있어 보일 텐데 저건 사실 대체 불가라고 봐요 저는. 저거 목이버섯 말고 다른 걸로 저 목이버섯 퍼포먼스 낼 수 있나? 없지. 저기 나무에 귀같이 생겼다고 해서 목이버섯이죠. 아 그렇구나. 귀 같다. 진짜 귀같이 생겼죠? 귀 같다 귀 같다. 저 근데 저 얼마 전에 목이버섯에서 뭐 안 좋은 거 검출돼서 또? 마라탕집 타격받았었어요. 그렇습니까? 아 마라탕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나는 그냥 먹었지. 우진님 마라탕 좋아하세요? 난 마라탕 좋아해서. 있으면 먹습니다. 다 있으면 먹네? 네. 아 그러면은 너무 막 배가 고파. 근데 뭐 없어 아무것도. 그러면은 뭔가 시켜. 그러면은 그냥 좀 대중적인 거 시켜요. 뭐 김치찌개 시킨다든지. 아 밥? 네 밥류로. 밥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밥을 좀 좋아해서. 약간 이게 있어요. 남자는 제육 돈가스 좋아한다는 좋아하죠. 그런 좋아하십니까? 얘기가 좋아하죠. 있고 여자들은 마라탕 떡볶이 좋아한다는 얘기가 있어. 아, 갈리네.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편적으로 맞아. 저희 작업실 2층이 식당인데 마라탕 집하고 두끼라고 즉석 떡볶이 집은 항상 꽉 차 있어. 그게 다 학생이야. 근데. 여자애들이 좀 매운 걸 좋아하더라고. 스트레스 푸는. 그게 그걸로 스트레스가 좀 많이 풀리나 봐. 그래서 나는 그걸 보면서 아휴 저 무슨 맛을 먹냐 하면서 이제 제육 먹어? 제육 돈가스 같이 나온 데 있어. 제육 돈가스. 알아 먼저. 제육하고 돈가스 같이 나온 데 있어. 락교는 나는 안 먹어요. 이 락교의 맛을 모르는 제가 불쌍합니까? 아니 초밥 같은 거 먹을 때 뭔가 이렇게 입맛을 상쾌하게 한번 행보는? 갈고 싶을 때 그럼 뭘 드세요? 저는 그냥 카지노 하듯이 먹어요 그냥. 카지노 하듯이 먹는다는 게 광어 받고 뭐 계란 계란 받고, 받고. 장어 그냥 쌓아놓는 거죠 맛을. 섞는 거지 계속. 오마카세 드셔보신 적 있어요? 네. 그거 너무 좋던데요? 근데 나 그럴 때는 또 먹어. 먹으라고 해서. 먹으라고 해. 자 지금 낙교를 하나 드셔보시면 그치. 완전 나 조종하거든. 권위에 눌려. 오마카세 가면 날 조종해. 내 개인적인 뭐 그건 없어. 그냥 그쵸. 하나 먹으라면 먹고 쉬라고 하면 쉬고 여기서 완전 세부적으로 다 그 마리오네트처럼 막 돈 내시고요. 돈 내시고. 당신은 돈을 두 배로 냅니다. 이렇게 이렇게 먹거든. 그럴 때는 먹어요. 시키니까. 상대적으로 시키니까. 둘 다 좋아하는데. 나 둘 다 너무 좋은데. 전 낙교 올리겠습니다. 낙교 가시죠. 낙교? 낙교. 눅눅한 시리얼 대 브로콜리. 눅눅한 시리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저요. 나도 저는 좋아. 나도 좋아. 무조건 눅눅한 시리얼만 먹어요. 왜요? 애초에 우유에 말 거면 눅눅하게 먹어야지 느낌. 근데 탕수육도 그 바삭한 튀김 옷에 소스를 부었을 때 그 아직 눅눅하지 않을 때 바삭함과 소스가 같이 들어오는 그 맛이 있는데? 그렇죠. 그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결국에는 이제 눅눅해지는 그 기점까지 있잖아요. 그걸 다 같이 즐기는 거죠. 아 시간차를 다 그렇죠. 즐기면서 마지막까지? 네. 아, 뭔지 다 즐길 수 있잖아.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처음에 우유를 먼저 까냐 시리얼을 먼저 까냐로 또 나누십니다. 저는 시리얼 먼저 깔아요. 시리얼 먼저 깔아요. 저도 시리얼 먼저 깝니다. 시리얼 위에 부서지는 그 우유의 이 모양을 즐겨요. 아 부서지 흩어지 막 얘가 네. 우유에 억눌려서 그, 막 왜냐면 이 시리얼이 되게 비정형으로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막 그렇게 랜덤으로 터진단 말이야. 방금 도널드 덕 같았어요. 그거를 즐겨 그 모습을.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거지. 저는 우유를 깔고 시리얼을 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동동 뜨죠. 네. 서서히 가라앉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과자 단계를 좀 먹고 아, 먹으면서 아, 서서히. 근데 나 시리얼 진짜 많이 먹거든. 아, 한 맞아. 5톤 먹어. 5톤. 그 정도면 사료 아니에요? 시리얼이 아니고? 5톤 먹어. 한 나 3인분 먹는 근데 끝도 없이 들어가요 저런 게. 진짜 끝도 없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먹으면 이제 먹다 보면 이제 가라앉아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눅눅해진 것도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옥수수 함량이 80%가 넘는 단맛이 별로 없는 걸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설탕 살짝 코팅된 거 좋아하셔서 마지막에 달콤해진 우유를 즐기는 편입니까? 전 달콤한 거. 그렇죠. 달콤한 게 맛있죠. 형은 그냥 담백한 거 좋아하는 거다. 난 담백하게 먹어. 근데 그것도 맛있어. 그래서 아예 어느 날은 나 단 거를 너무 느끼고 싶다. 그러면은 사료
사료를 시리얼을 먼저 깔고 우유를 넣어서 예. 푹 쬐어. 그래서 퍼먹을 때 이미 그치 우유가 이미 달아. 맞아. 원래는 우유를 그냥 먹다가 서서히 달아줘야 돼. 세미 연유구나. 우유 자체가 전체 달아지게. 이미 거기다가 이제 씨우유 계속 채워. 그 아래 깔린 진짜 짙은 설탕 우유가 있단 말이야. 그 희석해. 희석하면서 씨우유로 무한동력이야. 씨우유로 그리고 또 시리얼 부어. 그치 무한동력이야. 무한동력. 계속 먹어. 사실 100년 전에 먹던 시리얼 계속 먹고 있어. 대를 이어서 가능해 이론적으로. 진짜 번만 털어. 아니 이론상 가능해. 아 시간장도 있잖아요. 종갓집에서 그거 종갓집 보관해. 시리얼. 보관해. 진짜 반만 떨어져가지고. 어지러우세요? 아니 좋습니다. 혐한 제조기. 아니 지금은 일본에도 있어요. 왜 혐한이에요? 예. 아니 씨 우유는 없잖아. 간장은 안 상하는데. 자 아무튼 보겠습니다. 예. 브로콜리는 뭐 이거 뭐 여러 가지 이름 있죠? 보리꼬리. 초장 스푼. 초장 스푼. 보더콜리. 요거 브로콜리는 어때요? 나 옛날에 먹는 건지도 몰랐어. 저는 브로콜리 많이 씁니다. 요리할 때. 브로콜리는 호불호 많이 갈리죠, 사실. 저게 그렇게 몸에 좋대. 몸이 좋게 생겼어. 맛없게 생겼잖아. 쟤는 몸에 안 좋으면 안 돼. 그치, 사실. 그치. 몸에 안 좋아. 몸에 좋아야 돼, 쟤는. 안 그러면 멸종돼. 쟤는 분재 같아요. 나무를 줄여놓은 것 같아. 숯불. 예. 숯불 이렇게. 숯불 먹는 느낌이에요. 근데 보통 그때 저 두꺼운 부분은 안 먹죠. 엄청 이쁜 브로콜리 막 누가 사진 찍은 거 있었는데 막 공모전이었나 뭐 냈던 브로콜리. 아, 그 예쁜 되게 예쁜 브로콜리 공모전이었나 뭐 아니, 아무튼 그 사진 본 거 같은데. 되게 예뻐요 사진 찍어놓으면. 일단 이뻐 근데 진짜로. 근데 하지만 올라가는 건 브로콜리가 올라가겠네. 브로콜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자장 대 청아. 어? 급자. 급자는 왜? 청아가 왜? 급자 나오면 그날은 잔칫날 아니에요? 여기다 탕수육도 줬다고? 미친 거 아니야? 끝났는데? 확실히 급식 카레는 정말 싫어했는데 급식 짜장은 맛있었어요. 아, 그래? 나 급식 카레도 좋아했어요. 아, 카레가 그게 없거든 편차가. 우진님은 카레를 안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급식 카레를 안 좋아했었어요. 커리 전문점의 커리라든지 일본에서 먹는 카레라든지 이런 건 정말 맛있게 먹는데 급식 커리. 네 급식. 오늘 같은 날은 나도 카레 안 먹고 싶어 형 때문에. 확실히. 왜? 형 때문에 진짜로 오늘은 안 먹어.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카레는 군대에서 오징어가 들어있었어. 별 말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웃기지? 별 말도 아니, 안 했는데. 오징어가 들어있다니까요 카레에? 그건 아주 기억에 남아. 웃긴 말이 아닌데. 자 청한데 술 싫어하시고. 네 저는 아예 안 먹어요. 대표님이 우리 우지 오늘 고생했고 손오공 6억만장 나갔는데 오늘만큼 한잔하자. 내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다 우지야 뭐 자 했는데 대표님 저는 술 안 먹습니다. 아니 술자리 가서 다른 걸 먹겠죠. 네, 애초에 왜냐면 제가 이 술을 안 먹는 이 빌드업을 중학생 때부터 쌓아왔어가지고 모든 이제 회사 직원분들 그리고 뭐 높으신 분들 뭐 멤버들 모두가 저에게 술을 권하지를 않으세요. 애초에. 그렇구나. 네, 저는 좋다. 그냥 술을 아예 안 먹는 사람으로 그냥 낙인 찍혀있는 사람이에요. 권하지도 않는구나. 네 권하지도 않고. 집에서 이제 혼자 드시나요? 몰래요? 아니요. 아예 술을 입에 대질 않아요. 요즘은 많이 존중해주더라고. 그냥 회사나 이런 데서도. 맞아. 왜냐면 그런 거 억지로 먹여봤자 기분 좋지도 않아. 재미도 없어. 어. 아 30년 된 포트와인 사왔는데. 아 이거 원래 같이 먹으려고 호민 형이 가봤거든요. 방송 봤습니다. 오늘 그 우진님 온다고 해가지고 산 거거든요. 30년 된 와인인데 포트와인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포트와인 이제 포르투갈 특산물인데요. 와인에 주정을 많이 타가지고 20도까지 올린 달콤한 디저트 와인입니다. 455만 장 나갔는데 한번 먹자고 하면 또 먹을 수도 있나요? 잘 가라 침착맨. 잘 가라 침착맨이네. 뭐 할 말 없으면 잘 가라 침착맨이래. 본인이나 잘 가세요. 저는 소주를 좀 안 좋아해요. 너무 화학 냄새가 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오히려 청아를 시키려고 하면은 항상 친구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약간 하남자. 아 제 약한 술 먹는다. 예 약한 술 먹는다. 왜냐하면 나만 또 먹으니까. 저는 옛날에 이제 청아를 양념치킨하고 같이 먹다가 너무 안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청아 그 이후로부터 좀 안 땡겨. 난 옛날에 좋아했어. 저 청주를. 아니, 저도 좋아해요. 전 청아 좋아합니다. 기안84 작가님은 청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분은 소주만 좋아하시죠. 참고로 제가 이제 광진구 작업실 같이 있을 때 원래 주호민 작가님이 먼저 사시던 거 제가 낀 거예요. 그때 주호민 작가님 냉장고에 청아가 한 병이 딱 있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면 한 번 먹는데 술을 갖다 놨더라고. 약간 혼술을 할 때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안 먹어. 답답하지 않았어. 네가 와서. 안 먹었어. 근데 이제 성남으로 갔어요. 네.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그 작업실 제가 썼거든요. 아. 이 청아를 왕십리로 갈 때 가져갔어 내가. 그냥 버리기엔 너무 새 거니까 어. 저기 한 4년인가 5년 묵혀가지고 아, 7년인가? 나중에 결국 폐기했어.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왜? 거기 있는데 숙성되는 게 아닙니다. 청아 7년산 만드는 건데 아무튼 난 청아 별로 안 좋아해요. 무진님은 답답할 때 뭐 하세요? 전 청아를 한 잔해요. 답답하거나 이럴 때는 유튜브나 보고 집평면 유튜브 보고 진짜로 운동하고 그쵸 운동하고 우리도 근데 똑같아 사실 뭐 답답한 뭐해 사실 뭐 나도 뭐 침착맨 노래방 하지 노래를 불러서 스트레스 풀 때도 있어요? 어, 노래가 직업이 어, 되면 좀 다를 네, 좀 달라요 그만 부르고 싶죠 네 그러니까 노래를 불러서 스트레스 푸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 혼자 뭐 노래방을 간다거나 아, 그래? 그렇게 푸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진 않더라고요 목을 또 아끼고 싶을 것 같기도 해서 일단 평상시에 너무 많이 쓰기도 하고 일단 그치. 노래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녹음을 정말 너무 많이 하거든요 너무 많이 그래서 막상 노래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들 수가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자 그럼 정해보죠 청아 저는 올립니다 청아 호불호? 난 네. 호 호? 그래서 저, 형은 짜장? 이거 우진님 골라야 되겠네요 짜장? 나 짜장도 호 저는 안타깝지만 청아를 고를 수밖에 없는 게 네. 안 먹으니까 네. 청아로 가요 아 청아 탈락시켜야 돼 계속 올라감 아 그러네 쟤는 안 먹는 거라서 계속 올라가 아~ 그렇지 그렇지 약간 그럼 이따가 봤을 때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봐서 애호박 대 전찌개 애호박은 아~ 뭐 저 옛날에 키웠던 달팽이가 허겁지겁 먹었던 거죠 달팽이가 선호하는 음식이 다 다릅니다 어떤 애는 데친 애호박을 좋아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달팽이 사료라고 있어요 그 물에다 개서 주는 거 그거 선호하는 애가 있고 배추 같은 거 좋아하는 애가 있고 아, 식성도 다르구나 근데 배추도 어떻게 먹는 줄 알아 얘네가 간사하게? 얇은 부분만 먹어 맛있는 부분만 조금이라도 두껍잖아? 배 안 고프면 절대 안 먹어 침팽이야 주인 닮아 주인 닮아서 우리 집 키웠던 달팽이들은 애호박 좋아했어요 애호박을 좋아했구나 애호박이. 그러면은 그 녀석들을 위해서 사나요? 아니면 우리가 해먹고 남는 애호박을 주나요? 제가 사왔어요. 왜냐하면은 어. 제가 쇼핑을 거의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농작물 얼마지. 애호박은 천 원인 걸 알아요. 아니 집에 치킨 같은 건 안 사가시면서 애호박을 지나가다가 애호박을 하나 사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 썰어서 주는 거야. 그 천 원. 가족들 거는요? 그 나영 씨가 준비를. 그럼 그냥 자기는 달팽이 것만 애호박만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1,500원짜리? 근데 내가 가족들 것까지 하면 나영 씨랑 겹쳐서 너무 많이 사버려. 나는 달팽이 답니다. 달팽이 아빠네. 네. 전찌개는 저는 안 먹어봤어요. 저거 뭐 명절 먹고 그 마지막 저도 피버타임 거예요. 네. 그 고추장 찌개처럼 해주시는 건데 저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게 전이 좀 오래되면 눅눅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갓 튀긴 그 튀김을 넣어서 먹으면 괜찮은데 눅눅해진 걸 넣으면은 느낌이 다를 것 같아. 그게 약간 좀 기름 냄새 날 것 같아. 그렇죠. 예. 나 그래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느낌상 이 네이밍이 전찌개라고 일부러 붙여놓은 게 뭔가 가리기 위함인 것 같아요. 저게 비주얼만 봤을 때는 사실 이게 혐오 발언 나오나요? 음식 혐오 발언 잘 한번 들어볼까요? 클로즈업 나왔다. 아 이제 소신 발언 하자면 예. 나왔다 소신 발언. 애초에 전찌개라는 음식이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 애초에. 네, 애초에 그러니까 요리로서 저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전찌개는 근본이 없다. 그렇죠. 마치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는 안 먹고 싶다. 근본 그러니까 없으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예를 들자면 이제 식사 자리에 나오면 식사라고 불릴 수 있지만 반대로 이게 밖에 새 모이로 가져다 주면. 그게 비주얼이 이상하게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아, 새 모이로 줘도 상관없다. 보통은 돼지밥이나 개밥으로 가는데 건너뛰었네. 많이 생각해서 새로 봤어. 되게 건너뛰네. 그러니까 꿀꿀이 죽 같다는 거죠. 뭐. 그렇죠. 인간의 식탁 위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다소 음식 같아 보이지만 예를 들어 김치찌개다. 예. 된장찌개다. 이런 게 우리 식탁에 있을 때 음식 같은데 만약에 그거를 길바닥에다가 내려놔. 근데 이거는 그래도 김치찌개나 된장찌개잖아요. 근데 얘는 누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건지 구분하기 힘들 수 있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구분하기 힘들 수도 있다. 오, FM이야, 있다. 오, 이거 너무 잘 가라우지, 잘 가라우지. 이거 너무 FM. 멀리 안 나간다. 잘 가라우지. 이거 이거는 제가 그 라면 꼰대에서 했던 표현이 있어요. 파티가 끝난 접시 같아. 아무튼 그런 전찌개. 에이. 그러면은 전찌개가 올라가야 돼 마땅하게 할까요? 그럴까요? 예, 전찌개를 올리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극찬을 하셨는데 29번째 매치입니다. 건포도 대 빵집 햄버거. 빵집 햄버거는 양배추가 많이 들어서 극혼데? 미친 거 아니야? 옛날 햄버거 그런 느낌인 건가? 우지님이 싫어하는 거 다 들어갔어. 그래? 케찹. 케찹. 아~ 생케찹. 난 잘게 썬 양배추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후두두두두두두 다 떨어져. 아래가 맛은 괜찮은데? 맛도 뭐 그냥 뭐. 이상하게 빵집 햄버거나 집에서 해준 햄버거에 있는 양배추나 양상추 있죠? 특. 씀.
아~ 왜 그럴까? 몰라. 왜 써? 건포도는 나 옛날에 진짜 싫어했고 요즘은 그냥 먹어요. 건포도 나는 별로 안 좋아했어. 너무 쭈글쭈글해서. 빵에 박혀있으면 진짜 꼴보기 싫지만 빼고 먹었어. 건자두 드셔보셨어요? 변비의 직빵입니다. 그리고 맛있어요. 푸른이라고 하거든요. 사운드인 줄 알았어 나는 그 어원이. 어. 그만해. 형 그럼 만약에 수학 문제예요. 네? 초등학교 2학년 과정. 주호민은 육체미 대회에 나가기 위해 10kg를 빼려고 한다. 그럼 주호민이 먹어야 되는 푸른의 양은? 푸른의 개수는? 근데 푸른도 무게가 있잖아. 진짜 어려운 수학 문제예요. 한 번에 2kg니까. 자, 5개라고 정답입니다. 배점 4점. 이 정도면 4점이지. 자, 그러면은 고릅니다. 저는 건포도. 아, 나 빵집 햄버거 싫은데. 아, 싫어요? 그러면 고르신 걸로 가겠습니다. 저는 건포도 고르겠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일단 빵집 햄버거, 제가 케첩을 싫어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빵이 주는 그 폭력성이 있어요. 아, 나왔다. 폭력성 나왔다. 정확한 표현이야. 패티와 빵으로 이렇게 싸서 야채와 함께 먹는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예, 맛없게 만들어도, 그러니까 좋아하는 햄버거가 있을 수 있을지언정 그치, 저게 그치. 맛이 엄청 없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치. 근데 건포도는 식빵이나 이런 데 박혀있으면 빼고 먹는 수준이니까. 그렇죠. 맞아, 네. 맞아. 맞습니다. 건포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외대 건빵. 참외는 너무 좋아. 나 참외는 나는 껍질 깎아가지고 그냥 통으로 먹을 때. 아, 너무 좋아요. 그 네. 만족감이 엄청나거든요. 그 저게 안 새어 나오죠, 씨가? 씨도 안 새어 네. 나오고 이게 어른이다, 약간. 나는 참외 통째로 먹는다, 약간. 참외 근데 요즘에 통 안 먹었네? 왜 안 먹었지? 옛날 어렸을 땐 진짜 많이 먹었는데. 저 씨 걷어내고 먹는 사람도 있다? 저게 단맛이잖아요. 그렇죠, 저게 단맛이야. 씨가 단맛. 걷어내고 먹는 사람 봤어 나. 용서 못해요?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왜냐면은 그게 소화가 안 되죠. 나중에 다시 만나거든요. 아, 진짜 나 그 얘기 하실 것 같아가지고 소화가 안 된다고 지금. 아, 그 같은 얘기야. 그렇죠. 다시 만난 세계. 사랑해 있는 이대로 옮겨왔던 해는 잘 가라 씨앗이라고 지금. 잘 가라 시드. 건빵은 우유라고 하면 또 맛있고 너무 너무 뻑뻑해. 튀겨도 맛있고. 건빵 근데 그 자체로도 괜찮아. 담백한 그 중독성이 있어요. 보리 건빵 맛있죠. 참외는 왜 그 파생 상품이 없을까? 주스라든지 왜 그러게. 가공이 안 될까? 그러게. 이거 사실 K 멜론 느낌이야. 이게 멜론 비슷한데. 네. 멜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이스크림도 있고 향도 좀 약하고 약간 하위 호환이라 그런 것 같아. 참외는 또 요게 맛이에요. 요 그 민짜 있죠. 민짜 그 딱딱한 단단한 민짜가 또 맛있어. 맛있어. 네. 나는 그 부분을 먹을 때 아무 영향이 없다고 느껴져요. 아 여기가. 네. 꼬다리. 뭔가? 특히 꼬다리로 갈수록 딱딱하잖아. 별로란 뜻이에요? 잘 익은 건 괜찮은데. 아 별로 그렇게 선하지 않는 정말 물맛만 날 때도 있거든. 자 그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외대 건빵이면은 저는 건빵이 맞지 않나. 저도. 네. 건빵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64강 마지막에서 두 번째 매치 죽순 대 시루팥떡. 죽순 맛있는데. 죽순 중흥국 요리에 나올 때는 잘 먹고 저게 그리고 여러 번 먹으면 별로야. 별미 조금 아니야. 먹어야 맛있어요. 조금 먹어야. 시루떡은 예전에 이사하면 돌리는 떡이었는데 요즘은 그런 문화 없죠? 안 돌리지 요즘에. 그렇죠. 돌리는 거 받아봐서 먹은 적 있나요? 네 저도 있습니다. 돌려본 적도 네. 있어요. 저 이웃집에 다 돌렸어요. 근데 케이크를 돌렸어요. 아... 그게 더 떡은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서. 에이... 그래 요즘에 없어졌다. 네. 요즘엔 아예 남이 준 음식 자체를 안 먹게 됐죠 아무래도. 그렇지 그런 것도 있지. 맞아. 뭐 그런 것도 있다고 들었어. 자 그러면은 이제 골라야 될 때가 됐습니다. 난 시루떡은 그냥 안 좋아했는데요. 별로. 저것도 가루 많이 떨어져서. 팥 때문에? 아, 뭐 후두두 떨어져서. 저 시루팥떡은 언제 좋냐면 배고플 때 먹으면 배가 빵빵해지면서 진짜 그때 좋아. 특히 배고플 때 빛을 발하는 녀석이야. 그렇죠. 탄수화물이 주는 그 폭력성이 있어요. 진짜 폭력성이야. 진짜 든든해요. 저. 얘는 거의 그냥 구범이야. 폭력배야. 폭력배야 시루팥떡. 자 저는 죽순 올릴래요. 저도 죽순 올립니다. 야 죽순 올립니다. 자 마지막 매치입니다. 어 마지막이네. 꼬막 대 제사 젤리. 제젤. 제젤 꼬막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 야, 저는 제사 젤리가 더 맛없는 것 같아요. 저것도 아까 그것처럼 설탕? 모양만 있고 맛이 저런 색감이 보이는 맛이 아니야. 저 만약에 수박만 수박 향이 나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설탕 맛이죠. 네. 보통은 맞아. 꼬막은 뭐 너무 맛있지 않나? 너무 맛있죠. 꼬막 비빔밥. 꼬막 엄진의 꼬막 전. 엄진의 포차. 강릉에서 갑자기 서울에 상륙했다고 해가지고 우리 몇 년 전에 한번 호민이 형이 어렵게 그 포장해가지고 먹었거든. 환장하면서 먹었지. 지금은 너무 많아 지점이. 비싼 게 많아요. 아니 엄진의 자체가 막 무슨 50개인가 돼. 꼬막이니까 제사 젤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64강이에요.
이제 빨리 가죠. 이제 얘기 많이 했으니까.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네. 안 한 거 없으면 스파트를 내서 네.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두콩 대 찹쌀콩떡. 나는 만약에 지금 내가 밥 먹는데 식탁이 두 개가 이렇게 있잖아. 콩이 많네. 포기합니다. 식사. 아, 그 정도야? 예. 저는 그래도 예. 찹쌀콩떡 먹을 것 같아요. 저도 찹쌀콩떡 먹어요. 것 같아요. 예. 저거 하나면 끝이잖아요. 예. 완두콩은 또 뭐 딴 걸 또 해야 되고 나도 간편한 걸 좋아해요. 맞아. 뭔가 왼쪽은 반찬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승화시키려면 그래도 오른쪽은 저것만 먹을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럼 왼도 올려야겠네. 자, 그러면은 올라가는 거 완두콩입니다. 잭크와 콩나무에 나오는 콩이 완두콩이죠? 예, 맞을 거예요. 조기튀김 대 스프밥. 스프밥은 좀 보기 싫다. 보기가 너무 진짜 냉정하게 스프밥은 먹으면 맛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보기가 싫어요 너무. 스프밥은 좀 개 내장에다 비빈 것 같은 좀 그런 느낌도 들어. 전복 내장 이런 거. 그렇게 보면은 또 죽에다가 네, 한 거면 좀 같은 괜찮아 보이는데 스프라는 걸 딱 알고 보니까. 나는 저 빨간 거 있잖아요 숟가락에. 당근일까요? 저게 너무 궁금한 게 균일하게 있는 게 아니고 저기만 하나만 있어. 하나만 있어서 조리 중에 들어간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아, 그러니까 재료에는 없었던. 예. 놀랍게도 스프에는 저렇게 생뚱맞게 하나씩 당근이 있어요 원래. 그런가? 예. 어디서 인스턴트 왔지? 스프에는 생뚱맞게 가뭄에 콩 나듯이 당근이 하나씩 박혀 있어. 근데 난 이렇게 있으면 스프만 먹어요. 아. 왜냐면 조기 바르기가 너무 귀찮아. 그러면 조기 튀김으로 올라갈까요? 나는 스프밥인 것 같아요. 네. 조기 튀김은 그래도 살이라도 발라 먹을 수라도 있는데. 그러네. 스프밥 가야겠네. 스프밥 올릴게요. 그냥 비주얼이 너무 별로야. 청국장인데 밥 안 봐. 나는 청국장이라고 봅니다. 진짜? 이건 진짜 갈리지 않나? 청국장은? 청국장이 갈리겠지 아무래도. 네, 밥 안 봐는 맛있을 것 같은데. 국장이 네. 올립니다. 국장이 좀 진입 장벽이 있지. 찹쌀떡 대 옥추. 나는 찹쌀떡 먹어요. 그렇죠. 찹쌀떡은 나 옛날에 한 세 개들이 먹었었어 슈퍼에서. 엄청 달고 맛있어 저거. 이거 칼폭이잖아 칼로리 폭탄. 산 적은 없는데 가끔 시험 볼 때 이렇게 먹었던 것 같은데. 오케이. 옥춘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찹쌀떡 왜 있냐고 막 하시는 분도 있어요. 다시마 대 건빵. 난 다시마 안 좋아해요. 나 다시마 좋아해. 왜 좋아하는 거예요 다시마는? 초장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감칠맛 있어요. 감칠맛이라는 게 다시마에서 뽑아낸 거잖아요. 형 거북이 닮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가? 근데 솔직히 초장 맛에 먹는 것 같아. 그런가? 그럼 초장 그건 맞죠. 네. 그러니까 브로콜리랑 비슷한 계열이에요 사실. 그쵸. 아 맞아. 물에 사는 브로콜리야. 네. 초장 스푼 투야. 지금 손에다 이렇게 묻힐 수는 없으니까. 아, 그러네. 아, 땅 대표는 브로콜리, 바다 대표는 다시마. 전 다시마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전 다시마. 모르겠습니다. 다시마. 우진님하고 저랑 많이 겹치네. 많이 겹치네. 피스타치오 마루 대 프링클. 나 프링클 안 좋아해. 프링클 안 좋아하고 저도 프링클이 좀 싫어요. 저는 피스타치오인데 욕 먹을 것 같아서. 프링클 좋아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요즘에 너무 많아서. 저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선호하지만 괜찮아 욕해도 돼요 우리 아저씨. 저는 고추 바사삭을 더 좋아합니다. 아저씨는 욕 먹어도 돼. 그래요? 고추 바사삭? 고추 바사삭 나도 그게 더 나아. 고블링 마블링 그 맛있어. 솔직히 저도 소신발언 하자면 프링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그렇구나. 프링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찌개 대 건포도. 저는 전찌개는 안 먹어봤지만 햄버거 먹고 나서 그런 거 별로 안 땡긴다. 난 땡기네. 전찌개가? 흰밥이 얼큰한 게 좀 땡기냐? 얼큰한 게 땡겨 오늘 하루 종일. 햄버거 먹어서 그런 겁니다. 건포도 먹을 것 같아요. 건포도 먹을 것 같다. 그럼 네, 전찌개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멍게 대 콩송편. 콩이 진짜 많다. 호불호가. 나 콩송편은요 정말 죽음 직전에 먹을 것 같아요. 진짜 에너지가 필요할 때.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을 때. 거부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안 먹으면 이제 큰일 난다. 안 먹으면 더 이상 이제 진짜 위험할 때. 그리고 이거 강아지 닮은 거 봤어요 옛날에? 그렇게 있어. 아니 그리고 강아지 닮은 좀 징그러. 아니 상상이 갔어. 그 짤이 있는데 아니, 강아지 닮은 홍콩 좀 징그러 이거. 아이스크림이네. 콩송편 뭐? 아 이거 시리즈가 있어. 바나나인데. 웃기다. 주인님 그 녀석은 가짜예요. 나를 가둬놨어요. 뭐 계속 있어. 닮았네. 이거 웃기다. 귀여워. 올빼미. 와. 콩송편이네. 콩송편. 예. 나무가 됐구나. 아니 어디야? 이거 그린 건데 이거. 진짜 강아지가 찍었다 이거는. 옹이 부분이 이렇게. 이거 얘봐 물범. 얘봐. 계속 갇혀 있어. 아, 난 그래서 차라리 멍게 먹을게요. 멍게. 저도 멍게 먹을 것 같습니다. 콩송편. 그럼 콩송편이 올라갑니다. 네. 싫으니까. 난 송편 자체 별로 안 좋아했어. 그 소나무 향이 별로. 단 거는 거 뭐죠? 꿀송편? 그건 맛있잖아.
그냥 꿀인 줄 알고 먹었는데 깨 나오면은 되게 섭섭해져. 섭섭해. 아, 맞아. 바로 삶의 질 확 떨어지죠. 자, 중국 냉면 대 아보카도. 나는 중냉 먹어. 저도 중냉 먹을래요. 아보카도는? 아보카도는 저것만 먹을 수가 없어. 뭘 해야 돼. 귀찮아. 아보카도는 얘 자체만으로는 잘 안 먹는 것 같아. 뭐야 이렇게 곁들여 먹는 거죠. 뭐 캘리포니아 롤이라든지. 과카몰리. 아, 과카몰리라든지. 그러니까 서브하는 뭔가 있어야 돼. 아보카도 그쵸. 샐러드 할 때 뭐 무슨 뭐 퀴노아 같은 거 막 섞어가지고 먹는다거나. 저것만 먹으면 니글니글 할 거거든요. 맞아. 아보카도 샐러드 전문점에 가면은 알 필요한 사람 가져갔어요. 왜 커피 그 찌꺼기처럼 저 큰 알을 심으라고. 씨앗 그 심으라고. 아, 몰라 거기 있어. 아보카도 오일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것도 식용유 대신 써도 괜찮아요. 아보카도 올리 들어가겠습니다. 제사 젤리드 죽순. 나 죽순 먹음. 죽순은 먹어요? 죽순 먹을 거야. 제사 젤리는 안 먹을 거야. 제젤 올립니다. 제젤. 자, 날계란데 피순대. 아, 피순대 맛있어 보인다. 나 피순대 먹을래요. 피순대 좋습니다. 아, 그럼 날계란 올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팥칼국수 대 파인애플. 아, 괘씸하다고는 하는데 팥칼국수 괜찮아요? 이거 어렵네요. 왜 어려워? 난 둘 다 먹을만 하거든. 아, 이게 진짜 웃긴 게 마음은 파인애플 피자 너무 부러워하고 팥칼국수는 좀 맛있게 먹습니다 했는데 손이 이쪽으로 갈 것 같아. 그러니까 파인애플 피자. 예. 네. 지금 식탁이 있다고 생각하면. 예. 네, 지금 식탁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팥칼국수는 좋아하고 파인애플 피자는 안 좋아하지만 파인애플 피자에 손이 갈 것 같아. 팥칼국수는 막이 형성되면은 더 먹기 싫어. 끝장이지. 옆에가 아 끝장이야. 끝장이야. 지금 막이 약간 형성되고 있죠. 왔어. 이러면 좀 먹기 싫어집니다. 서서히. 그러니까 빨리 먹어야 되는데. 맞아. 얘는 지금 형성이 되고 있죠. 피자는 또 뭘 올려도 어쨌든 피자는 피자니까. 그리고 얘 너무 잘 구웠어. 잘 구웠어. 어, 잘 구웠어. 네, 맛있어 보여요. 그러면은 팥칼국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또 선생님과 먹었던 또 추억에. 락교 대 계란 풀었나 보게. 근데 락교가 자기 혼자만 뭐 하는 내성은 아닌데 그렇죠. 계란 푸른 너구리가 일단 사진 자체가 너무 괘씸해서 그러니까 너무 못 그렸고 너무 못 그렸고 너무 맛없게 찍었어 일부러. 맞아. 그림자까지 좀 퍼진 느낌이 있죠. 답답해. 퍼졌어 지금 여기 보면은 얘가 너무 퍼졌어. 너구리가 원래 면발이 두꺼운 걸 감안하더라도 저것도 너구리지만 아까 얘기했던 거랑 동일해요. 그러니까 식탁 위에 있을 때는 식사 같은데 파티가 끝난 적 길거리에 내뒀을 때 이게 음식물일지 아닌지 구분 하기가 어려울 정도 사진을 못 찍었어. 맞아요, 맞아요. 진짜. 고도로 발달된 계란 푸른 너구리는 짬과 구분할 수 없다. 수채구멍과 구별할 수 없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계란 푸른 너구리로 가실까요? 예. 예, 계란 푸른 너구리. 자, 다음 맥콜 대 콩밥. 이거 콩밥이죠? 그렇죠, 그렇죠. 콩밥이죠? 콩밥이죠. 이거는 콩밥이에요. 예.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그래도 먹잖아요. 그렇죠. 두 모금이든 몇 모금이든. 그럼요. 자, 콩밥 올리고요. 미더덕 대 근데 나 이게 너무 이렇게 싫지 나? 약간 케첩 같기도 하고요. 그거 혹시 아십니까 케첩 여러분? 같아. 그 슈퍼 마리오에 나오는 쿠파가 국밥이 어원인 거 아십니까? 어 맞아. 감독님이 맞아. 진짜요? 한국말에서 나온 한국에서 나와요. 국밥을 먹고 그 어감이 좋다고 느껴가지고 강해서 강하다고 강해서 국밥. 쿠파가 됐어요. 그래서 어 맞아 이거 사실이야. 네. 그 개발자 그 누구죠? 그 네. 유명하신 분 네. 그분이 말했어. 근데 약간 착각하신 거는 고기 요리인 줄 알고 사실 시켰는데 국이랑 밥이었다. 국밥이 쿠파다. 강하긴 하죠 국밥이. 나 여기서 미야모토 시계로 저는 미더덕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미더덕. 청아대 브로콜리. 청아는 내리죠. 얘는 네. 이렇게 되면 우승할 것 같아. 청아 내려야 돼요. 근데 나는 브로콜리 삶아서 초장에 찍어서 청아랑 한 병 먹을 수 있어. 어쨌든. 아 이게 두 개가 같이 식탁에 있으면 이 두 개로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두 개를 매치하고 싶다. 어. 하지만 올라가는 거는 저기 청아는 가야 될 것 같아요. 브로콜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6강까지 왔습니다. 뿌링클 대 팥칼국수. 저는 뿌링클이 싫어요. 저는 이렇게 있으면요 팥칼국수 먹어요. 그럼 뿌링클이 올라가네요? 그렇네요. 이미 두 개 나왔네요? 네. 팥칼국수는 저기에 막이 생기지만 뿌링클은 내 손에 막이 생겨요. 손에 막이? 그래서 싫어. 뿌링클은 특히나 이렇게 과다하게 뿌리는지 모르겠어. 가루를 어떤 가루가 액체를 만났을 때 반죽이 되잖아. 근데 여기 살짝 반죽이 생기는 거잖아. 하하. 근데 그 반죽의 매개체가 내 침이라는 게 너무 싫어. 제발 가라 주호민. 제발 가. 제발 좀 가. 왜 안 가는 거야. 제발 가라 주호민. 청국장 대 브로콜리.
왜 브로콜리 먹을 것 같지? 너무 건강한 정복자. 건강한 그림이 그러니까 권장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드세요라고 권장하는 식단 사진 같아. 둘 다. 근데 또 계속 청국장을 보니까 좀 땡기긴 하네. 아, 청국장도 근데 요리 돼 있는 사진을 했으면 좀 달랐을 것 같거든요. 그치. 네. 그냥 대놓고 장을 갖다 놓으니까. 그러니까. 그치. 바글바글 끓여놔봐. 네. 이게 음식인지 아닌지. 식재료지 이거는. 자 그러면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굳이 고르자면 청국장이 먹고 싶을 것 같습니다. 전 조리 완료됐다는 가정하에 청국장 먹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콜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콜리. 자 아보카도 대 개풀러. 처음에 사실이 너무 나는 아보카도 먹어요. 저렇게 끓였으면 그 정도로 싫다? 라면은 진심이군요. 저거는 내가 설거지하고 제일 마지막에 그 수채구멍 그 탕탕 털기 전에 이제 그거 근데 너무 웃긴 건 이게 고개를 돌린 게 더러워서가 아니라 공감이 너무 돼서 고개를 돌리게 돼. 탕탕 터는데 꼭 엉켜 있어가지고 만진단 말이야? 이게 만지면은 그치. 거기에 이미 오랫동안 지내왔던 기름막이 하이 한 1개월은 최소 1개월은 넘게 있었던 기름막 같은 게 하이 하면서 내 손에 이렇게 딱 닿았을 때 느낌. 그리고 이제 수채구멍에 이제 가로로 이렇게 창살처럼 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이파이브 하나가 이렇게 하이파이브 이렇게 나와있어 그렇죠? 옆으로 그렇지. 자 그러면은 개플러 아보카도 올리고 싶어요. 아보카도 저 사진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아 그래서 아, 그런 의미로 반대로 아 그래서 근데 정직하게 해야지 이게 싫잖아. 아, 싫어요. 그럼 이걸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올려주세요. 하지만 다음 비난은 더 강해진다는 거. 너 올라가면 하세요. 올라가면 더 강해진다. 네. 진짜 보기 싫은 비주얼만 올라가네요. 올라갈수록 점점 올라갈수록 아, 하나만 먹어야 한다면 속이 좀 안 좋아 나 사실 하나만 먹어야 한다면 나 전찌개 먹겠습니다. 전찌개 칼칼한 아, 그럼 저도, 스프밥이 또 올라가게 됩니다. 아 저도 전찌개 먹을 것 같아요. 그러면 스프밥 올라갑니다. 미드덕 때 세상에서 가장 작은 보온병 때 저승젤리 저승젤리 나는 미드덕 먹겠습니다. 저는 제사젤리 먹겠습니다. 오, 아, 엄청 재밌겠죠. 그럼 제가 골라야 되네요. 저는 미더덕. 미더덕으로 할게요. 미더덕은 이건 사실 국물 내기용이다. 콩밥 대 다시마. 저라면은 다시마 먹습니다. 초장 스푼. 초장이 있다면 다시마 먹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콩밥 올라갑니다. 콩밥이 네. 강해. 조용하게 강해. 옥춘대 날계란. 이야. 나는 날계란 싫어. 나도 그래요? 날계란 싫어. 난 날계란 먹을 것 같은데. 날계란 먹을 것 같고. 날계란 너무 비려. 형은 그러면은 날계란 두 개니까 날계란 올립니다. 예. 완두콘 대 콩송편. 나는 완두콩 먹겠습니다. 저도 완두콩 먹어요. 완두콩. 자 그러면은 콩송편 이게 그렇게 싫어? 주인님 그건 가짜예요가. 자 이제부터 진짜 강합니다. 팔강으로 합니다. 콩밥 더비. 밥 더비. 나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스프밥 먹어. 일단 스프는 어쨌든 맛은 있어. 맛은 있어. 네 맛은 있어. 지금 비주얼이 저래서 그렇지 맛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 콩밥 올리죠. 콩밥이 싫을 것 같아요. 그죠? 리조또라고 생각하고 먹어 나는. 네. 맛 없는 걸로 따지면. 눈을 한번 감아보는 것도 감았을 때 비로소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미더덕 때 콩송편. 또 이렇게 되면 콩송편이 싫은데? 나도 콩송편 싫은데? 저도요. 얘는 열심히 만든 건데도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음식처럼 안 보여요. 아~ 나는 난 저게 싫어. 꽉 쥐어가지고 저 안에 손금이 음각으로 돼 있는 그 느낌이 너무 막 만든 느낌이야. 딱 그 느낌 때문에 약간 미국의 SF 영화에 나오는 뭔가 외계 생명체 같이 생겼어. 아 그렇구나. 근데 외계 생명체인데 그 개체수가 많아가지고 작은 소리 내면서 도망갈 것 같아요. 아~ 네. 신기해. 약간 지문이 보인다면은 더 싫을 것 같다? 그럼 오른쪽 가겠습니다. 저그 알 같아. 약간 그런 성격이서 왼쪽을 넣으면 오른쪽처럼 되는 거죠? 진화 형태네요? 저는 먹어야 된다면은 계란 푸른 너구리가 사실은 그래도 그치. 라면인데 라면인데 얘 너무 많이 올라갔어 라면. 사실 얘 좀 약간 조민 작가님의 혐오가 좀 작용된 것 같아. 그렇습니다. 더 이상 혐오하지 않겠습니다. 네, 날계란 올릴게요. 날계란 혐오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브로콜리 대 프링클. 저는 진짜 프링클을 올리고 싶어요. 의사 선생님이 먹어라 먹지 마라 딱 나눠주는 그 사진이야. 그러네. 저 이렇게 있잖아요. 놀랍게도 브로콜리 먹습니다. 금이 올라갔네요. 예. 네. 근데 더 놀라운 우진님은 어때요? 네. 저도 브로콜리 먹습니다. 와 프링클이 이게 4강까지 올라갈 건가요? 자 4강입니다. 준결승이에요. 여기서 올라간 게 결승에서 붙습니다. 날계란 대 콩밥. 이건 뭐 정해지지 않았나요?
나 콩밥 먹을래. 아 차라리? 그래 난 콩밥. 오래 씹으면 달거든. 두 개를 좀 합쳐줬으면 좋겠다. 뜨끈한 콩밥 위에 날계란 딱 올리면 일본식으로. 예, 열기 때문에 살짝 그 익은 느낌으로. 솥밥에다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예, 차라리 그렇게 먹으면 두 개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날계란 혐오를 시작했네. 거기에 양념간장만 있으면 뚝딱이지. 그쵸. 그래? 그러면은 날계란이 올라갑니까? 나는 콩밥을 선택했어요. 그 콩밥을 먹고 싶어요. 아 저도 콩밥을 먹겠습니다. 아 그럼 날계란이 올라갑니다. 저는 콩밥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자 결승 올라가서 날계란이 먼저 기다리고 있고요. 콩성편 대 뿌링클 요거는 나는 이미 정해지지 않았나. 나 뿌링클 먹을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렇죠. 콩성편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야 이거 콩 매치가 벌어질 뻔했는데 콩밥도 콩성편이 나올 뻔했는데 날계란 대 콩성편으로 갑니다. 자 먹기 싫어. 이쯤 되면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거 왜 먹어야 돼요? 왜 먹어야죠? 그렇죠. 근데 자꾸 콩성편은 뭐 미더덕, 미역, 다시마 뭐 이런 애랑 붙는데 얘는 정성을 들인 음식인데 식재료들이랑 붙어가지고 자꾸 올라가는 게 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성을 다했는데 정성을 다하지 않은 비주얼이 나온다는 게 너무 억울해요. 여기 주인님 그건 가짜예요. 날계란 콩송편 같이 하나 둘 셋 하면은 싫은 거 외치면 됩니다. 싫은 거? 싫은 거. 하나 둘 셋 하면 외치세요. 자 하나 둘 셋 날계란! 아 날계란은 이거는 우리가 너무 인지를 안 한 것 같아. 이거는 음식이라는 거. 이거 근데 날계란 은근히 안 뽑혔을 것 같은데. 맞아요. 4위야 4위 강합니다. 아 강하네. 생선 1위가 높네요. 아니 좀 자기가 좋아하면은 한심하게 바라보고 자기가 또 어? 많이들 싫어하십시오. 1위값 안 오르게. 나만 먹게. 나야 좋지 뭐. 아, 너무 그 좀 편협하게 예. 하고 계시지 않나. 해물탕을 안 좋아하네 전체적으로. 미더덕도. 자 1등이 생선 1위였고요. 2등이 미더덕, 3등이 두리안, 4등이 날계란. 날계란 높네요. 날계란 예. 높아요. 네. 5등이 쌍화탕. 쌍화탕이 더 강화판인데 사실. 6등이 스프밥, 7등이 멍게. 아, 화면 같이 보자는데? 아니요, 뭐 대충 나왔으니까 그래요? 여기까지만 읽고 끝낼게요. 그래요. 8등이 해삼. 야, 멍게 해삼은 항상 붙어다니는 녀석인데 여기서도 붙어있네. 멍해, 그죠? 9등이 해파리 냉채, 10등이 저승 젤리. 제가 느낀 바는 해산물이 절반이네요. 해산물이 좀 호불호가 있어요. 확실히. 뿌링클은 몇이냐고요? 뿌링클이 몇 등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꼴등일 것 같다? 꼴등일 수가 없죠. 우리가 계속 하면서 올렸는데. 승률이 올라갔는데 많이. 어? 5위까지도 없어? 오? 절반보다도 높아? 뭐야? 27등. 27입니다. 생각보다 약자야. 싫어하는 사람 많다고. 우리가 아무리 골랐어도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는 없어. 그렇죠. 저거는 좀 많이 하는 월드컵이거든요. 음식 관련 월드컵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한번 쳐볼까요? 다음에 한번 또 놀러 오시고 네.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너무 이렇게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언제나 항상 감사 인사 드리러 오려고 했었어서 집에 들어가면 이제 항상 심청님처럼 보면서 힐링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래오래 두 분 다 건강하게 방송 오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청자 입장으로서 감사 인사 드리러 왔어요. 개청자. 왜냐면 맨 처음에 여기 나오겠다고 했는데도 회사에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실시간 채팅 라이브는 이제 라이브에 위험성이 있다. 말씀 선호 안 하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개청자들을 뭘로 보는 거냐. 그러지 마.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니다. 다 잘 챙겨주실 거고 괜찮을 거다라고 제가 1년 가까이 1년 동안이나? 네. 그 사이에 뉴진스가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서운함을 한번 좀 아쉬워요. 아쉬워요. 그리고 나중에 그 위버스 그쵸 한번 또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아쉬움 그 표현을 뒤에서 좀 보시게 됐습니다. 좀 재밌었어요? 네, 너무 좋았고요. 방에서 보던 거를 직접 여기서 할 수 있다는 건 이제 시청자님들 대표로 약간 특급 VIP 팬미팅 하는 느낌이라 할까요? 그래서 다음에는 또 시간 되면 또 편하게 놀러 오기도 하고 세븐틴 거기 한번 초대를 한번 해주세요. 저희도 한번 사오게? 좋아요. 구경하고 싶어. 언제든 오세요. 아 그래? 네 저랑 같이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막 편집보다 해도 돼요? 해시비는 좀 얌전히 있다가 오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온 앨범 그리고 노래 흥행하시길 또 잘 되시길 또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구독권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